자, 일단 뭐 시그니처 픽들 다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무래도 좀첫 경기 변수보다는 손이 짧아 슬픈 로지 이번에 약간 상향받은 에이든으로 로지가 조금 체급 너프가 있었죠. 그래도 일단 첫 경기니까 두 번째 경기는 또 항상 이제 마스터즈에서도 손이 늦게 풀렸던 손이 짧아 슬픈 로지거든요. 손이 늦게 풀려 슬픈 로지였는데, 그래도 뭐 지금 서킷 포인트 1이니까, 에이든도, 예, 플레이 하셨었는데 어떨지. 지금 또 주목해봐야 될 게, 프랭키 두들, 이제 해외에서 북미, 캘리포니아에서 플레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핑이, 140핑인데도 본인은 꼭 참여하고 싶다. 뭔가 자신감을 표출하면서, 사실 마스터즈에서 봐도 이상하지 않은 이런 선수들과 함께 플레이하면은, 또 얼마나 설레요. 그죠? 자, 첫 경기 긴장감 속에 정신 없었지만, 자, 금요일이라 그래요, 여러분. 너무 예민하지 말고 우리 함께 즐기면서 지금 늦잠 자느냐고 나라라 기도하고 있어요. 시조 빨리 자리 비기를 빌 거야. 누구 또 늦잠 자겠지. 자, 남정호 골목길에 시작하셨고요. 상자 두 개만 털고 깔끔하게 이동하네요. 아, 호텔 역시 바빠요. 여기서 이제 셀린이 함께 있었는데, 셀린이 조금 호감도작 할수 있었는데 밀쳐내진 않았네요. 케이지 님도, 네, 헤이즈 좋아하시죠? 11, 아, 이동기 사기 아니야? 우리 하트는 여기서 요병 먹 넘는데. 아, 헤즈로 빵빵 싸요님. 꽃도 캐고, 파밍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번에 버프 먹은 셀린, 개사기인가 싶었는데, 톤님 말고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랭겜에선 많이 못 봤는데, 톤님 개인 방송 보면 좀 사기인가 싶거든요. 과연, 그 대신 5폭, 3폭, 이게 궁이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Q랑 E를 먼저 선마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어떤 빌드 나오셨을지. 캔맘, 예, 고양이만 하죠? 저번 대회 아쉽게 광탈했는데, 이번 대회에도 지금 거의 이터가 코앞이거든요. 예, 시간으로 승부한다. 누가 보면 지금 거의 프로게이머 좀, 야! 보는 사이, 냥냥 점프 빗나가는 거 약간 긴장했나요? 냥냥 점프 빗나가는 거 카메라에 정확히 잡혔습니다. 피에드님, 예, 박지 먹고. 지금 다행히 초반 교전 없네요. 선수 소개 천천, 너무 천천히 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치카장님도. 치카장님은 타지아 말고 혜진 들고 나오셨네요. 광묘일엠 아이디랑 다르게 솔랭에서 보면 이안만 플레이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이안한테 빠진 것 같아요. 내 몸이야. 바람님 늑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늑대 나오자마자 이렇게 사이클 굴리는 거 아주 기분 좋죠? 멧돼지까지. 안쪽 늑대는 위험하단 판단. 지금 소란핑이 들릴 거라 천천히 먹고 있고, 남정원님 생명나무 기다리고 있고. 이쪽 운석 교전 중요한데요. 아, 아직 무기가 없는 프랭키 두들. 궁 쓰고 과감하게 들어오는데? 그래도. 야, 이거는 운전이 살렸다. 아슬아슬했죠? 그래도 치카장님도 약간 속상하게, 아, 키를 먹었어야 됐는데 궁이 빠져서 이게 운석 싸움에서 지금. 낙봉님도 지금 곰 잡으러 모래사장 왔을 텐데, 운석이 코앞이면은 하트로서 지나칠 수 없죠? 아, 이쪽, 아, 근데 무기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엠마가 왔다. 뭐야, 제리제니님이 제니를 픽하지 않고. 지금 에키온. 아, 헤이지가 에키온을 벽에 몰고, 벽에 몰아치고 있어요, 벽에서. 일단 교전은 끝났고. 이쪽 모래사장에, 아, 지금 캣맘이 템이 좀 말렸네요. 천천히 마무리하고 있고. 그 대신 이쪽은 뭐 본인들 싸우느라 정신없어요. 아델라, 사실 아델라가 있을 때 묘지 생명의 남은 항상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도 플레이하다 보면은 아델라가 워낙 자리 거점도 좋고, 또 생명의 남은 딱나 싸운다, 기습하는 게 아니라 싸운다, 모든 사람들이 준비하고 오기 때문에 아델라가 준비하고 있는 곳을 들어가기란 쉽지가 않죠. 먼저 시야도 잡아놓으셨고. 원체, 이쪽에서 폐관수란스 위험하죠? 아, 그래도 궁극기로 잘 빠져나갑니다. 또 하트, 치약 들고 큐지나 하트이기 때문에 지금 치약, 낙보. 이쪽은 아드레날린, WG나 이제 하트가 약간, 이쪽, 광묘일엠 선수가, 이한 상태로 물려버린 것 같아요. 아, 이쪽에서도, 절 생명의 나무를 두고 아직도 싸워요. 키를 가져가는 에키온이었고요. 아, 이쪽도 지금 운석 싸움이 치열하고요. 남정우 위기! 남정우 위기! 아, 이거는 잡히겠는데요?
아 생명의 남을 먹었는데 아 지금 키를 가져가고 글레이셜 수주까지 훔쳐가는 해지로 빵빵 싸요. 이거는 이 와드가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시야 이점을 통해서 좀 기습을 한 게 아닌가 싶네요. 혜진이 아니 첫 경기 좀 여기저기 지금 탈락자가 아 운석을 두고 아직도 싸워요. 이쪽도 조심해야죠. 뜯을 수 없는데 이거 위험한데요. 이거 혜진 아 그저 무리해서 따라가기보다는 와드 아 또 박쥐를 그새 잡고 온 아 여기서 제리제리님이 아쉽게 탈락하면서 사실 엠마가 운석 싸움 유리한데 모래사장이 엠마가 이점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공간도 넓어서 논탁에 피하기도 좀 쉽고 상대방이 이렇게 지형짐을 넘으면서 생존을 해야 되는데 담벼락 이런 게 없고 뭐 요정도 벽 넘기 트럭 넘기라 좀 엠마의 이점을 살릴 수 어! 소리 잡아 스플 로지! 나 썩기 포인트 1위! 최근에 열렸던 마스터즈에서 1위한 이유를 보여주겠다. 근데 만만치 않아요 케이즈. 아 춤추죠? 지금 루크의 취약 타이밍에 낙봉님이 춤추면서 아 궁극기 연결 실패했는데 아 그래도 사실 체급으로 조금 눌린 게 아닌가. 이쪽 전장도 치열합니다. 고양이가 아 이거 레고 밟으면 아프죠? 아 치카장이 마무리 잘 했고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 여기는 아 여기 시간 때문에 아 러브샷이 난 것 같죠? 둘이 손을 잡고 연구소를 함께 가자. 손잡고 죽고 꽁승 가져갑니다. 루크도 성장이 힘든데 좀 초반에 키를 먹은 걸 바탕으로 체급이 살짝 올라가 있을 때 전장에서 하트도 이제 쉽게 잡았고 아 치카장 오늘 움직임이 화려한데요. 사실 타지아를 주로 플레이 하시는데 그 말인즉슨 이제 타지아도 논탁의 스킬이 중요하잖아요. 네, Q 적중률 뛰어나게 적차대도 어 이거는 전장 밖에서의 죽음 같죠? 아 캣맘이 필드킬 가져갑니다. 전장 밖에서 실비아를 제압하는 모습이고요. 음식이 없었던 걸로 보아야 하니까 아 이쪽도 아 Q 못 맞추는 사람 미긴데요? 아 전장을 이겼는데 아 에키온의 딜을 잡히면 어쩔 수가 없죠. 에키온 분위기 좋습니다. 미스릴 부추 훔쳐가요. 이건 늑대 전리품 같죠? 생명의 나무 그러면서 아 이제 곧 할인 쿠폰이 있으면은 뭐 성범위까지 빌드업 할 수 있어. 페르소나나 아 여기서 한 발 차이로 바바라가 망치무수가 좀 더 빨리 아 근데 이거는 뭐 11도 최선을 다한 게 아 여기 울고 있어요. 둘 다 지금 숙련도가 높진 않거든요. 하지만 지금 혜진의 아이템 밸류가 좋습니다. 낙뢰 맞히면서 손이 짧아 스푼로지 안으로 파고 드는데 지금 바람님도 궁극기가 없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 아마 모를 수도 있어서 무리해서 쫓아가진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첫 경기 생각보다 필드킬이 많이 나고 있어요. 반면에 셀리는 조용하죠. 조용하게 알파 오메가 이제 파밍하면서 빌드업 할 것으로 예상되고 운석 타이밍 생각보다 이제 겨우 생명이 남아 운석이 나오는 2일차 밤인데 필드킬이 많이 났습니다. 에키온 조심해야 되거든요. 바람님이 무리해서 뜯었는데 아 그래도 역시 잘 익었죠. 잘 잡는 바바라기 때문에 적차대님 같은 경우도 내전 같은 거 꾸준히 나와서 이제 항상 멋있는 플레이 보여주셨는데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 이거 피지컬 싸움 연막탄 타이밍 좋았는데 변이들께로 아 잘 보았는데 역시 서킷 포인트 1인가요? 솔직히 셀린을 보면 토세 셀린을 보면 쫄만도 한데 아니 나 새드 했는데 쫄 이유가 없죠? 침착하게 아 여기서 셀린을 아웃시키면은 다른 사람들은 좀 좋아하죠. 어 야 셀린 아웃 오메가 나도 한번 가볼까? 치카장 위험해요. 아 근데 치카장 선수도 숙련도에 비해서 템밸류가 아 근데 테이어 벌꿀 도둑 도둑질합니다. 아 벌꿀 도둑 뭐죠? 한방 역전 사실상 밸류가 안 좋았는데 숙련도가 상당했거든요. 쭈압 날릴만 하죠. 아 이게 이터널 리턴이다. 이게 배틀로얄이기 때문에
혜진의 단점이죠. 엄청난 킬 캐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 킬이 안 났을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달려왔을 때 가장 먼저 타겟팅이 될 수 있다. 아, 치카장님도 첫 경기 엄청 좋았는데 그죠? 운석부터 밸류업 잘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우시겠습니다. 아직 경기 또 있으니까요. 자, 테이오 벌꿀 도둑 기분이 좋죠. 지금 도둑질 성공했고 전장까지 참여할 수 있고, 반면에 오메가 호텔인데 아무도 없어요. 지금 셀린이 죽었다는 거, 지금 8명밖에 남지 않아서. 근데 시야를 보면은 이거는, 아 근데 혜진이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러면은 오메가에서 혜진과 제니의 교전, 아 제니가 병원으로 빠졌어요. 이러면은 뭐 혜진은 제니가 올 수 있다는 판단이 있으니까 일단 궁 써서 빨리 버스트 하고요. 팔무수 이용해주고. 아, 혜진도 버스트가 괜찮네요. 올인을 했을 경우. 아, 여기서 궁극기 좋았지만 평타가 선입력이 된 바람에 캣맘 서킷 포인트 1위 새드엔즈를 빅사리 새드엔즈를 전장에서 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캣 마더스. 아, 이쪽 전장은 딱봉님이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아, 지금 폭드론 보자마자 궁 쓰는 판단 좋았는데, 아 체급 차이가 좀 나요. 와, 벽궁 정확히 들어가면서 바람. 와, 침착하게 벽궁 캔만데 셀핸 치열합니다. 양양 펀치. 하지만 과전화 타이밍, 과전화 타이밍에, 와, 침착하게 냥냥 점프 뒤로 가면서 피해주면서 밸류업이 아쉬웠던 새드엔즈인데 지금 숙련도도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포스코어 가져오면서 밸류업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낙봉님이 조금 말렸거든요. 이제 이쪽에서 크레딧 바탕으로 기타부터 뽑으실 것 같고요. 테이오 벌꿀도 지금 필드킬 2킬 가져갔기 때문에 순위 점수만 먹으면은 파이널 갈 수 있거든요. 본인도 알 거예요. 침착하게 플레이 할 것으로 보이고요. 캣맘 양궁장 시야 잡고 이 30초 정도 기다려 볼만하죠. 적차대 지금 오메가를 먹었지만 아직 필드킬 0킬인데 1위를 목표로 빌드업하면, 근데 지금 에이든같이 킬캐치가 좋은 실험체한테 물리면은 혜진도 별 수 없거든요. 새드핸즈 천사의 고리 끼고. 아, 이쪽 양궁장, 오! 예측 냥냥 점프 좋았죠. 적차대도 지금 냥냥 점프 맞으면 위험해요. 적차대 궁은 있는데, 아, 일단 여기까지 들어가요. 적차대 치열하며 치열합니다. 밑에선 지금 누구죠? 혹시 벌꿀 도둑? 낙봉님이 기다리고 있고, 여기 위험해요. 여기 미클라인 대신에 공포! 와, 적차대 침착하게. 이거는 내 몸을 내주면서 살을 내주고 뼈를 깎는 플레이로 금지구역은 빠지지만, 아, 캣맘이 들어올 거를 알았는지 바로 3세 타이밍 만들면서 역습 성공합니다. 케이지 선수도 지금 필드킬이 고프거든요. 지금 벌꿀도둑님도 밸류업 부족한 것 같지만 숙련도가 잘 따라왔기 때문에. 그 사이 아크리액터의 바람 버스 성공합니다. 하지만 밑엔 새드엔즈 올라오면은 교전이 벌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바람님 같은 경우엔 밸류업이 너무 좋아서 누가 만들었어? 과감하게 싸움을 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과감함이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트 둘, 헤이즈 하나, 혜진 하나, 바바라 하나, 제니 하나, 그리고 에이든 하나 남았는데, 일단은 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소강 상태일 것으로 봤는데 이쪽 곰을 두고 좀 교전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적차대 곰 깔끔하게 가져가고요. 근데 지금 필드킬 없는 폐간수련 기다릴만 하죠.
아 시야체크를 안했는데 아 근데 이게 하필 혜진이었어가지고 좀더 추노가 가능한 실험체였으면 끝까지 쫓아가봤을텐데 아 혜진이네. 그리고 혜진한테 이렇게 한번 자리를 주면은 혜진이 준비하고 싸우면 이게 템밸류가 지금 공속도 챙기고 평타까지 데미지를 줄수 있는 혜진이기 때문에 하트대하트 교전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근데 밸류 차이에서 좀 차이가 나죠. 아 일단 W를 궁으로 치약도 빠졌어요. 이러면은 역습기에는긴 한데 아 여기서 대시 벽에 부딪히면서 울면서 나가요. 아 지금 템 밸류가 엄청난 바람 선수인데 세드엔즈 골목길로 이동합니다. 아 이쪽 금지구역 많이 빠져요. 낙복 테이어 벌꿀 도둑 숨어서 늑대 잡는데 이걸 가만히 둘 바람이 아니죠. 아 크리에이터까지 있어서 아무리 하트여도 이가 다 빠지면 아 그 금지구역은 예, 쫓아가지 않는 모습이고요. 테이어 벌꿀 도둑 위험한데요. 사이에 낄 수 있고 제니도 쫓아서 옵니다. 지금 또 중요한 게 상위 16위까지 결승전 파이널에 가는 그런 그룹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굳이 필드킬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필드킬 혹은 필드킬 1킬만 있어도 아니면 순위 점수만 있어도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첫 경기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 플레이입니다. 마지막 7명이고 이제 어? 이러면 낙복 들어갈 맞아. 아 매우 빗나갔지만 패시브 빠지고 아 이러면은 적차대가 오히려 폐간 수련 연락 안 하면 다행히 킬은 가져갔고 아 시야로 끝까지 기다리면서 이동기 크로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하지만 아 적차대 깔끔한 콤보로 패시브 빠진 제니 마무리하고요. 이쪽도 늑대를 사이에 두고 그래도 지금 폐간 수련님은 필드킬을 가져갔기 때문에 일단 10점 획득했습니다. 테이어 벌꿀 도둑 시간이 없지만 어쨌든 살아있으면은 순위 점수 가져갈 수 있다. 이때 먹으면서 가차템 노려주고 있고요. 바람님이 이게 너무 성장을 했나요? 사람들이 싸워주지 않아서 좀 아쉽게 됐어요. 위클라인 버프는 곧 이제 사라집니다. 적을 찾는 혜진의 밸류업이 순식간에 엄청나지고 있어요. 또 제니의 템을 흡수했기 때문에 세덴즈의 에이든 지금 전체적인 금지구역 시간 한번 봐볼까요? 케이즈님이 37초 에이든, 세드엔즈가 31초 아 지금 벌꿀도둑님이 7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필드킬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37초에 혜진 40초에 바람, 바람님이 가 어! 이쪽 교전! 야 세드엔즈 아무리 헤이즈가 포킹이 좋은 실험체라고 하더라도 에이든 같은 실험체가 저런 체방다리 스증 실험체 한 번에 들어가서 잡기 좋거든요. 이번에 상향 먹은 응징을 통해서 뭔가 유리한 교전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내부 크리 2초로 줄어서 이제 본인 HP만 빠지면 계속 응징을 발동시킬 수 있거든요. 바람님도 뒤늦게 숲 합류했고 시간이 없는 테이어 벌꿀들 아 떨고 있어요. 나 떨고 있니? 그래도 뭐 16숙에 밀리진 않아 보이지만 아 지금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선수들의 밸류가 지금 바람님도 너무 아쉬운 게 동물 마지막 동물 사이클 위클라인 이후 동물 사이클이 약간 1초씩 늦으면서 숙련도가 조금 멈춰있거든요. 위클 이후에 지금 먼저 싸움을 걸어야 하는 테이오 벌꿀 도둑인데 밑에는 세드엔즈가 기다리고 있어요. 위에선 적차대 내려오고 있고요. 세드엔즈 과감히 들어가니까 아 일단은 살 거야 궁 써주고요. 근데 이러면은 쉽지 않을 텐데 뭐 방법이 없었죠. 어떻게든 순위 1점이라도 올리겠다. 킬 점수 필드킬 있으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먹을 게 붕어밖에 없어요. 붕어빵 급하게 말았습니다. 누가 보면은 이렘인 줄. 아 이거 세드엔즈 정확히 타겟팅 했고 W 들어가면서 무기 스킬로 아 매혹을 무빙으로 피하는 모습 아 깔끔해요. 하지만 궁극기 없거든요. 적차대 여기서 에이든 마무리하면은 1위 가져갈 수 있는데 아 속박 걸렸어요.
슬로우 넣고 하지만 풀콤보! 아, 킬 가져갑니다, 적차네. 바람 선수 필드킬 부족했는데 여기서 깔끔하게 1위! 아, 마무리가 안 됐네요. 벽궁은 좋았는데 마무리가 안 되면서 네크로노미콘 가져갔지만 아크리액터를 그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진 상대면은 이제 논타겟 스킬을 피하거나 추노라거나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이쪽 덫은 본인 게 아닌데 오히려 해진이 밟아버릴 수도 있죠. 아, 이거 해진이 깐 거네요. 네, 해진이 깐 덫이고 바람 선수도 덫 열심히 준비해놨고 남의 덫 훔친 것도 있을 거고 해서 덫 깔면서 아, 또 11세트가 좀 힘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 금지구역에. 아, 반면에 스테이크 씹는 적차에 아, W, 혜진의 W가 빠진 타이밍에 가서 딜 교환하면서 아, 시간은 지금 혜진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압도적이지 않죠.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진폭 드론 타임. 아, 정확히! 피해주는 바람! 속박 걸렸으면 원콤이었을 텐데 아크레이터 활용하면서 궁극기 활용하면서 일단 생존. 이러면은 40초 동안 혜진은 그래도 지금 평타를 섞으면서 마지막 금지구역 운영할 수 있는 혜진이기 때문에 그래도 바람 선수 과감하게 들어가고 궁클 왔어요. 3제 타이밍 버텨내나요? 아, 활무스 정확히 가운데에 들어가면서 적차대 첫 경기 1등 가져갑니다. 정신 없었는데 지금 검키님이 밤을 샜대요. 그래서 출석 체크해놓고 약간 좋은 것 같은데 아, 나라라님의 기회가 오나 했는데 점수 줄게 동안 아슬아슬하게 들어왔고 자, 이 말은 뭐다? 야, 검키 피곤하대. 검키 죽이러 가자.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본인의 피곤함을 적들에게 노출시켰어요. 지금 카밀로처럼 한눈 감고 게임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과연 대검키 생존 가능할지. 저번 봉스터즈 때 아쉬웠거든요. 혜진이 3명? 증폭드론 혜진이 3명인데, 이러면은 루트가 어느 정도 겹치는 선수도 있을 수 있고, 어, 제리제니 광분 하트예요? 광분하트 매혹은 나는 무조건 맞춘다. 그리고 매혹이 맞는 순간 너는 뒤졌다. 광분하트 기대되네요. 예, 다양한 지금 템트리가 연구되고 있는 이제 하트인데 취약하트, 아드하트, 광분하트까지. 준서님은 아, 아이솔보다는 이번에 약간 체급이 올라가면 사실 돌쏘도 기대했거든요. 돌쏘 체급이 올라가고 워낙 아이솔을 잘하시는 분이어서 이번에 아이작 들고 나오셨네요. 네, 이번 경기 C조 새로 참여하신 분 먼저 보여드릴게요. 준서님 참여하셨고 그리고 지금 와, 광분아트 좀 기대되네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시우장 다이아몬드지만 현우라면 또 매서운 맛 보여줄 수 있죠. 네, 시아 플레이 그리고 이제 부시 플레이 통해서 풀숲에서 기습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남정호님도 지금 예, 라우라로 플레이하시는 거 기대되고 또 양파쿵이야 아 11 버그 때문에 안 한다 했는데 결국 대회는 일단 11으로 예,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레이브님은 아 넓게로 뭐 워낙 잘하는 실험체가 많으신 분이고 근접 실험체 위주로 많이 다루시죠. 예, 넓게 누구한테 넣을지 또 밤에 강한 남자 레이브이기 때문에 기대해보겠습니다. 아 잠시만 니키 들고 나왔네요. 어, 오늘 다양하게 보여줘요. 사실 개인 방송 보면 맨날 이상한 거 다른 실험체 하다가 점수 떨고 로지로 올리고 반복이었거든요. 하지만 첫 경기 점수 쫙 따놨기 때문에 나 아직 여러 개 해줄게. 나 서킷 포인트 1이니까 여러 개 다 보여줄게. 팬들을 위한 팬 서비스라고 볼 수 있죠. 우태님도 아 지금 양궁장부터 내려온 건가요? 암기해진 지금 암기랑 활이 좀 나뉜 것으로 보여요. 암기해진이 둘이고 아 암기해진이 3명이네요. 아니면은 다들 활해진이 겹칠까봐 암기해진 했나요? 사실 활해진보단 암기해진이 좀 더 이제 트렌디하죠. 우누님도 예, 본인이 잘하는 실험체 많은데 그래도 아디나 최근에 많이 플레이하셨는데 아디나로 들고 오셨고요. 마클로이드 예, 비앙카 원실험체로 항상 플레이하시죠. 제스님도 항상 하시던 아드리아나로 잠전하셨고요. 운석이 근처에 있네요. 대검키 지금 졸려요. 아 졸린 거 티나죠? 아 이게 템이 이렇게 늦게 나올 양반이 아닌데 뭐 뺏겼거나 좀 왼쪽 마우스 클릭이 느려질 수도 있고 근데 대검키기 때문에 약간 술에 취하듯이 와인에 취한 상태로 게임하는 느낌. 네, 좋아요. 자 일단 첫 오브젝트 이렇게 수다 떠는 사이에 첫 오브젝트가 다가왔는데요. 우누님은 아, 기분 좋게 가져가는 줄 알았는데 광분 같은데 광분 없거든요 지금. 아 바로 빼야죠. 나는 광분 나는 지금 어 그 사이에 어 여기 뭐죠? 연구소에서
그래도 캣맘 선수는 금지골은 안 뺐어요. 아이, 더럽다, 더러워 하고 뒤로 나가는 모습. 늑대는 누가 먹었을까요? 라우라가 가져간 것 같죠? 숙련도로 보아하니. 양파쿵야. 최근에 재키만 했는데 과연 11폼 살아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아, 우태님은 궁극기가, 아, 이거 해진 궁극기가 빠져 있는 모습이고. 캣맘이 이걸 무나요? 궁극기 빠진 거 시야로 봤으면 끝까지 쫓아갈 만하죠? 아, 이게 낙량점프 피해주면서 속박으로 기분 좋은 우태 운석 가져갑니다. 이쪽 운석은 제스님이 가져가셨고, 카바나랑 신발이 바로 올라가긴 하는데 어떤 거 기다리고 계실지. 쿤달라를 먼저 가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하지만 이게 공장을 두고, 이제 공장 늑대도 아직 살아있거든요. 공장이 이제 먹는 자가 와드 복사, 체력템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대검키 그래도 템다 만들었고, 지금 잠 깨고 있어요. 그만 나가! 어우! 그죠? 지금 약간, 지금 사운드 너프, 아, 버프인가요? 사운드 버프가 있었던, 이안인데, 첫 경기 조금 아쉬웠거든요. 두 번째 경기. 사실, 이안은 폭발적이죠? 그 사이에! 남정호를 물리친 낙보! 아, 이거는 시야를 통해서 숨어 있다가, 매혹 콤보로, 사실 라우라가 하트한테 쉽지 않거든요? 시작이에요? 아, 여기서 우태가 숲시한 이점을 이용해서 기습 성공합니다. 첫 경기 기분이 좋은 우태인데요. 필드킬 가져가고 운석까지. 낙봉님도 뭐 기분 좋죠. 지금 필드킬 가져갔고. 아, 이거는 이쪽 와드를 통해서 사실 클래식하죠? 이쪽 호텔은 이런 기둥도 이용할 수 있고 와드가 있는. 와컬로이드 위험했는데. 양파쿵이야. 풀피인 상태에서 초재생. 이번에 버프 먹은 초재생으로. 하지만, 아, 공장에서 현우가 기다리기나 했는데, 대검키 대, 적차 대, 적차 대궁 없어요. 시우장 냄새 맡았나요? 시야부터 켜주고. 근데 반면에 지금 검키 선수와 시우장 선수는 아직 무기 스킬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아, 이쪽 전장 시작됐고 궁극기 없는 거를 모르긴 할 거예요. 지금 하트도 몰라서, 광분 아껴주고 있고, 전장, 교전이었겠죠? 예, 전장 교전에서 방어 전장에 이속 전장을 간 준서님이네요. 아이작은 방어 전장이 국룰인데, 아, 이거, 아, 두 명의 하트에게 당하는 비앙카.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웃는 건 낙복님입니다. 지금 낙복 선수는 아직 무기 스킬이 없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것 같고. 손이 짧아 슬픈 로지, sad hands. 아, 지금 제스를 탈락시키는 치카장. 알파를 두고 교전이 있었나 본데. sad hands. 니키도 좋아요. 아, 낙봉님이 무기 스킬 없이 아마 매혹을 피한 것 같아요. 광분 타이밍이 이점이 있었을 텐데, 사실 광분 타이밍에 매혹을 못 맞추면 아드레날린이 이미 스택이 쌓이면 충분한 공속을 가질 수 있는 하트이기 때문에 이제 진화했죠? 내 몸이야? 다내 거야인데. 아, 무빙 좋아요. 속박 맞추지만. 드론 치면서 유지해줄 수 있죠? 전투 상태 유지해주면 되기 때문에. 아, 이쪽 전장 밖에서도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면 바로. 아, 전장 밖에서 늑대를 두고, 늑대 사이클을 두고 지금. 아, 속박 정확히 맞춰주고 치약 타이밍인데, 아, 무리하진 않습니다. 와컬로이드 지금 궁극기도 있는 상태라. 아, 이쪽은 광묘일렘 선수가, 냥냥점프 정확히 관 뚫었는데, 고정! PM 대고! 이거 모르겠는데요? 냥냥점프! 와, 캣맘! 이거는 본인이 판단했죠. 나이궁 맞아도 한 사이클 돌아가니까 이길 수 있다. 냥냥 펀치로. 와컬로이드 선수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얘왜안 빠지고 계속 들어오지? 사실 관을 빨리 끄는 게좀 승리 포인트지 않았을까? 관을 빠른 시간 안에 잡았거든요. 아, 시우장!
아, 시우장 고통받으면서 탈락하고 맙니다. 배틀슈트까지 입어봤던 시우장인데, 아, 강하다. 이모티콘으로 인사해주고, 저거 죽어서 이모티콘 써주면 잡은 사람은 기분 좋거든요. 내 강함을 느꼈나 보구나. 적차대 이번 경기도 지금 침착하게 빌드업하고 있어요. 아, 검키 선수도 조금 말렸던 숙련도지만 병원 생명의 나무 가져가면서 곰까지 나와있네요. 곰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치카장도 이번 판 알파를 비롯해서 지금 밸류업 상당합니다. 무기까지 나왔고요. 운석 먹으면서 부족한 숙련도 채울 수 있는 변이곰. 네, 곰두 마리이기 때문에 달달하죠. 양파쿵야님도 12숙련도로 지금 고급주택가에서 아마 전장 참여를 기다리지 않을까 싶고요. 동물 잡다가 김만 파이어볼까지 나왔어요. 손이 짧아 슬픈 로지. 니키 같은 경우는 스킬 증폭을 쓰는 실험체들을 카운터치기도 좋고, 또 원거리 평타 실험체들 카운터치기도 괜찮죠. 또 이제 반격기에 따라서 진짜 불리한 싸움도 역전해낼 수 있는 그런 니키이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또 플레이할지. 지금 중요한 건 아직 해진 3명이 다 살아있어요. 근데 지금 둘 다 냄새 맡았죠. 뭐죠? 아, 먼저 참았는데. 아, 드로나드 침착해요. 어? 과감합니다. 과감하게 들어갔는데, 아, 이거는 아마 드로나드의 이점을 이용해서 들어간 것 같죠? 아마 우태 선수는 시야가 없었을 거예요. 밤시야였고 와드가 없었기 때문에. 아, 그 사이에서 광명이냄 속박. 아, 여기까지. 지금 치카장 선수의 아직 예, 궁극기가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준선님 영의 기록 가져갔고요. 어? 아직 전장 시작되지 않아. 하트는 진짜 울죠 이러면. 아, 가드 다행히. 아, 저게 가드가 이 데미지가 가드한테. 어? 이건 죽었죠. 이건 살 방법이 0%라고 감히 말했던 제 자신을 어떻게 주먹을 피했죠? 433 전장 시작됐고. 근데 뭐 전장 이거는 뭐 죽어도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쉽죠. 아, 이쪽 전장도 인원 많아. 이속 전장. 아, 정신없어요. 레이븐 사실 궁극기 의존도가 큰 다니엘이지만 또 이속 전장의 쿨타임을 통해서 여러 번 또 궁극기를 사용할 생각인지 이속 전장을 택했고. 검키 기습. 어, 삼재가 터지질 않아요. 와, 궁극기를 한 대도 안 맞으면서 그 사이에 레이븐의 넣을게가 아 고양이에게 넣어버리면서 밤에 강한 남자 레이븐인데 낮에도 예, 전장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양파쿵야, 아, 2인 도발 두 명 한 번에 묶어버린. 아, 햄버거를 좀 늦게 먹었죠. 와, 점프 정확히. 이러면 둘 다 시간이 없는 걸 파악했으니까 천천히 플레이할 수도 있어요. 아, 이러면은 전장 승리는 11이 좀 가져가지 않을까. 궁극기가 돌아온 레이븐 선수지만 아, 시간초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러면. 예, 많이 납니다. 아, 점프 뛰어서 전장 확실히 승리 가져가겠다. 아, 이쪽 세드핸드 대 검키. 어, 돌아왔어요. 하지만 검키 시간이 없어요. 3 2 아, 오, 근데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조금 시간이 오히려 세드핸즈 선수가 없었나요? 마지막 1초 뜬 걸로 봤는데 마지막 딜로 들어간지 시간으로 들어간지 모르겠네요. 아, 이쪽 전장 승리하면서 운명의 주사위 가져가는 양파쿵야. 아, 낙봉님 템이 지금 모르는 사이에 전장 승리 가져가면서 영웅의 기록 대 영웅의 기록인데 아이작. 아, 이거 땡겨지면 위험한데요. 하지만 병, 아, 그래도 다행히 궁극기는 안 맞았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아, 이게 영웅의 기록까지 썼는데 그 타이밍에 궁을 쓸 수밖에 없었던 낙폭 선수고. 이거 어려워 보이죠? 아, 준선님이 정확히 검거하면서 너 너무 시끄럽다 검거하면서 러브앤피스 잠재워버리고요. 이거는 우누님의 혈액 샘플 같은데 광분 터졌어요. 제리제니. 와, 광분 타이밍. 사실 이제 광분 또 끝났고요. 아, 그래도 혈액 샘플 뜯었어요. 이러면은 뭐 만족할 수 있죠. 아, 암살 노리고 있어요. 손이 짧아 슬픈 로지.
CCTV 켰는데? 새 금지구역 아, 지정되었습니다. 있는 거 모르고 버스 찰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러면. 아, 그 와드로 보일 것 같아요. 아, 이쪽은 운석을 두고 조금 밸류업이 부족한 두 선수가 위클보단 운석 싸움을 하겠다. 아, 이거 운석이 곰에서 나온 것 같아요. 야, 미스릴까지 뭐죠? 갑자기 밸류업이 쫙쫙 됩니다. 아, 제작 크레딧도 사용한 것으로 보여요. 제리제니 광분 타이밍인데 매혹이 안 맞았으면 어쩔 수 없죠. 궁극기 사용해주고요. 어, 이쪽 저차례 위험합니다. 궁 썼나요? 아, 궁은 썼고 이러면 생존 가능하죠. 끝까지 도망가면은 아, 예, 생존 성공. 아, 버스트하기엔 버거운 다니엘이라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킬 캐치를 위해서. 운우군우 아무리 아디나여도 카밀로. 아, 그래도 큐 빗나가면은 아, 큐 한 번 더 피하고. 아, 운우군우. 아, 그래도 큐 이번엔 맞았어요. 강화 큐 들어갈. 아, 그래도 아, 이동 속도의 이점을 통해서 아직 이거 못 썼거든요. 이거 못 쓰고 죽으면 오늘 잠 못 자죠. 아, 그 사이에 아, 적차대의 시야 플레이가 또 빛을 발하지 않았나. 와드가 오래전에 깔린 것으로 보이거든요. 밤시야 이점 이용해서 어? 넣을게. 위클라인 버스트는 성공했지만 그죠, 레이브는 기다렸거든요. 위클라인에 누군가 쳐주기를. 어, 여기서 템 흡수하는데 근데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래도 와드가 예, 레이븐 선수 거라 와드 보고 침착하게 급하지 않게 먹을 거 다 먹고 빠져나가고. 아, 이거 템 맛있는데요? 그래도 필드킬 많이 가져갔던 캣맘 선수기 때문에 점수 집계 지켜봐야죠. 최신 점수 집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운우님도 지금 아, 이거 왜 템을 못 만들고 있죠? 이거 뭐죠? 아, 이거 황금고블린인 컨셉인가요? 이 정도면 크레딧 쓰고 만들만한데 키노아 정도는 절대 크레딧을 쓰지 않아요? 사실 승복템은 이제 나올 게 없거든요. 이게 무슨 템을 갈지 아직 고민 중인지 팔찌를 가고 싶은 건지 뭘까요, 과연? 아, 그 사이에 킬 가져가는 양파쿵이야! 이 안을 제압합니다. 첫 필드킬 가져가고, 지금 밸류업 충분히 했거든요? 아, 적차대! 궁극기 빠졌어요. 아, 지금 넣을게 기다리고 있고요. 레이븐이 선택한 건 혜진이죠! 이건 죽었어요! 이건 살 수가 없습니다. 어, 킬 가져가는 우누구누. 레이븐 선수가 넣을게를 참았거든요? 혜진 내 스타일이 아니다. 난 아디나가 더 좋아 참았는데 그 참은 게 독이 됐을까요? 필드킬 뺏겼지만 그래도 예, 사실 넣을게 했으면은 킬은 가져가도 추후 싸움에서 위험했기 때문에 확실한 취향 보여주면서 혜진한테는 아, 넣지 않는 모습 예, 좋습니다. 또 다른 혜진 치카장. 그래도 적차대 선수 예, 순위 점수 전판에 충분했고 킬 점수 충분하기 때문에 결승전 사실상 진출일 것으로 보이고요. 아, 대검키 잠에서 좀 깼나요? 지금 날래요? 어, 지금 잠에 취한 상태. 광분도 끝났겠다. 아, 하트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리고 마는 하트. 광분 타이밍에 이점을 봤어야 되는데 아, 검키 선수의 성장이 아, 새드엔즈도 템밸류가 상당히 좋네요 지금. 어, 새드엔즈. 치카장 템 가져가요. 밸류업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파쿵야 선수도 템이 어, 너무 좋아요. 사실 레이븐 입장에서도 어, 11은 좀 버겁죠. 새드엔즈 어, 지금 할인 쿠폰이면은 지금 요거만 잡으면 나올 거거든요. 할인 쿠폰이 아닐 수도 있고.
대검키 대 아디나. 이거 둘이 검 뭐냐 카밀로와 아디나가 자주 맞붙는 것 같습니다. 이번 라운드 레이븐 선수도 와, 템이 이번에 패치된 변검이죠. 스킬 증폭 공격력이 사라졌지만 방어력 간통 17. 사실 방어력 간통이 초반에는 좀 안 좋은데 극후반에는 밸류가 괜찮거든요. 상대방들의 방어력이 많이 높아졌을 시기이기 때문에 퍼센트로 깎는 그 방어력 효과가 초반보다는 좀 더 좋게 작용합니다. 아 이거 위험해요. 아무리 레이븐이어도 아 이거 잘 쓸게. 머리 나오죠 이러면. 일단 금지구역으로 바뀌는데 아 이게 오히려 호감도작을 해놓은게 지금 레이븐 선수가 시간이 제일 많거든요. 아 같이 가요. 아 그거를 못참고 Q를 날리는 착한 혜진. 자 마지막 금지구역에 인원이 많이 살아있고 시간초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 지금 떨어지는 텔포 위치가 안좋았는데 오히려 위험한 레이븐. 넓게도 써보지 못하고. 근데 필드킬 충분히 가져갔던 레이븐 선수기 때문에 두번째 경기 잘 치르면 될것 같습니다. 운우군우 드디어 네크로미콘 상. 이 운석은 쓸데가 없나요? 다리오 마시아락도 줬으면 좋겠는데 아 불편해. 이거 지금 한 5분째 들고 있거든요. 아 혹시 생명의 나무가 나오면 포스코어가 되니까 아 그죠 그걸 기다릴 수도 있고. 직화장 자리 잡은 혜진 펠드럼 도끼 하나 깔아놓고 기다리고 있고 양파쿵야 선수는 마지막 금지구역 어디 갈지 고민 중이에요. 아 검키 선수가 지금 우누구누 선수랑 많이 대치를 하는데 또 쉽지 않죠. 아디나가 아무리 추노력이 좋은 카밀로여도 아디나의 이동속도 이용해서 아 Q가 계속 빗나가죠. 기본 이속을 계속 높여주니까 춤을 춰봤고 어 속박 맞았어요. 그래도 아 궁이 1타가 안 나왔죠. 이러면은 냄새 맡고 오는 선수들이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직하장 먼저 궁 키고 검키 위험하죠. 아 검키 마무리됩니다. 이게 시간이 부족 어 들어갔어요. 도발 쿵쿵. 아 우누구누가 킬 가져가면은 양파쿵이야 눈물 나죠. 템 가져가고 도주할 수 있나요? 니키가 올라오면은 야 떨어질 위치를 기다렸어요 니키가. 하지만 가드 어 한방 차이로. 아 이건 니키가 몸으로 기다렸죠. 세드엔지가 기다렸어요. 일로 너 올 거잖아 기다리면서. 와 이거는 킬 캐치에 성공한 우누구누도 부족한 밸류업 흡수하면서 맛있었죠. 혜진의 전리품 가져가면서 막금구 준비합니다. 야 이거는 위쪽에 혜진이 위쪽에 있었는데 그 위쪽을 니키가 밀어내면서 시간적 이점을 가져간 세드엔즈거든요. 올가미까지 깔아주면서 마지막 아 가드로 아 그래도 그 아디나 딜이 지금 어마무지해졌어요. 마지막에 아 어 근데 아디나의 이 거리 조절이 이동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저 거리 조절을 하는 그 플레이가 상대방으로 스킬을 소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줄듯 말듯 세드엔즈 궁 들어가죠. 아 면역효과 통해서 가드 한 번 더. 어 기절 들어갔어요. 광합 핵펀치 날리면서 아 근데 힐 들어가고 쉽지 않아 보이죠 니키. 일단 스킬쿨은 돌았는데 일단 휴식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아 휴식 못하게 괴롭힐 수 있죠. 아디나의 긴 팔을 이용해서 휴식 못하고 근데 휴식 못하게 하다 오히려 당할 수가 있어요. 가드 궁극기 한 타이밍 더 있거든요. 궁 들어가요. 에어건 들어갔고 마지막 아 마지막 핵펀치 빗나가면서 우누구누가 아껴둔 혈액팩엔 이유가 있다. 3킬 1등 가져갑니다. 마지막 경기 결승전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죠. 시작합니다. 결승전에 가면 뭐가 있냐. 좋은 상금을 두고 치열한 경쟁. 지금 11이 2명이나 나왔어요. 자 디어 벌꿀도도 하트 그대로 들고 아 해지로 빵빵 사유님이 본인의 메인 본체인 아야를 11이 마침 있으니까 또 양파쿵야의 11이야? 내가 괜히 11 내전할 필요는 없지 하고 아야로 변경했고요. 폐관수련님 제니 레이브님 다니엘 그 제스님 그대로 아드리아나. 첫 경기 아쉬웠어요. 알파에서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바람님은 이제 한 경기 쉬고 오셨는데 아, 첫 경기가 강력했죠. 규모 맞추는 사람님도 예, 필드킬 많이 가져가셨었고 아, 지금 셀린이 또다시 등장했죠. 예. 자 지금 현재 2분 딜레이 경기고요. 아마 딜레이가 OBS랑 트위치가 그 딜레이할 때 좀 가끔씩 한 10초 정도 터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금방 돌아오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바로 돌아올 거예요. 다행히 대기 시간에 터져서 한동안 안 터지지 않을까? 한 1분 동안 터져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러거든요. 예. 자, 양파쿵이야. 여기 마지막 수영장에서 킬 뺏긴 게 좀 아쉬울 거예요. 본인 스스로 2킬 하고 순위도 올릴 수 있었는데 예, 킬 포인트 뺏긴 게 좀 아쉬웠을 거고 아 지금 뭐 고급주택가 이쪽 위에 상자가 먼저 터는 사람 임자거든요. 그래도 다들 필요한 거 잘 주었을지. 반면에 조용히 파밍하고 있는 선수들은 기분 좋죠. 어우 마실 것도 지금 냉면 준비하나요? 아 처음부터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오랫동안 살아남겠다. 아 이쪽 치열해요. 아 호감도작 상당합니다. 이거 위험하죠? 죽진 않는데 이거 떨어져서 위험해요. 아, 어? 야 이거는 셀린이 안쪽으로 파고들었으면은 근데 셀린도 지금 템 없기 때문에 지금 싸우고 싶지 않죠. 셀린이라면은 다크구 후반부에 싸우고 싶을 테니까 야 이거 고급주택가 2-3루트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검거당할 수 있어서 할아버지께서 이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 슬픈 눈을 가진 준선 이번에 아이솔이 아니라 아이작을 준비하셨네요. 같은 아씨이기 때문에 네. 숨겨둔 형제인가. 어 이거는 와클로이드 해볼만 하나요? 아 속박 맞았으면 조금 취약 타이밍에 괴롭혀봤을 것 같은데 네. 또 못 잡더라도 이게 숙작이 달달. 아 이거 취약은 없어요. 아 속박 빗나가면 살 수 있죠. 지금 와클로이드 선수도 취약이 아까 빠졌기 때문에 아 여기까지 이러면은 늑대를 가져갈 수 있겠죠. 바람 선수는 아까 빌드 그대로 멧돼지에서 아 지금 레이븐 선수가 템이 좀 말려서 아직 넓게 해도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도망가는 모습. 아 검키 선수 아까보다 템 파밍이 빠르죠. 확실히 잠이 깼다 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아까랑 비슷한 타이밍에 여길 지나치는데 어 템이 더 잘 나왔어요. 케이즈 선수 열심히 무기 만들고 계시고요. 시우장 첫 경기 좀 아쉬웠거든요. 무기가 없지만 그래도 뭐 야생동물 잡으면서 후반부 노려봐야겠죠. 아 이쪽은 늑대를 두고 교전이 있었나 본데요. 어 이게 도발 안 들어가면은 폐간수련 위험하죠. 이거 광탈 위기. 아 지금 평타도 강력한 혜진이기 때문에 아 여기까지 밑에 제스 선수는 이번에 운석으로 왔네요. 생명의 나무가 아닌 운석으로. 아, 아까도 운석 가셨어. 이거 위험해요. 이거 와드로 받나요? 연기력 빠지면은 아 이거는 이쪽에서 소란핑을 듣고 아 CCTV로 걸렸어요. 그죠 이쪽 CCTV로 걸렸네요. 소란핑이 그죠 소란핑 이 멀리까지 들리지 않았을 테니까 아 이쪽 곰은 뭐 반반 나눠 가진 것 같아요. 아쉽게 폐간수련님은 아 프랭키가도 못 봤네요. 이거 언제 갔죠? 아 무기도 못 만들고 해진대 해진대전에서 좀 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프랭키 아쉽게 양파쿵이야 초반 교전 세게 들어가요. 오 셀린도 깜짝 놀랐죠. 이번에 궁이 너프 있었지만 QWE가 좀 데미지가 세져서 살벌하죠. 예. 아 제스 선수도 아무리 제스의 아드리아나여도 또 모래사장 약간 불편할 수 있거든요. 이쪽도 곰을 두고 지금 곰을 두고 교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 교전을 최대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아 뜨거워요. 지금 아무래도 모래사장이라 어? 위험하죠? 지금 무기 스킬이 없는 두 명이긴 한데 가속관문이어도 이거 검키 놓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 여기까지 아 지금 불꽃 드레스까지 입고 있고요. 아야도 천천히 밸류업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전장 열리는데 첫 전장 참여자들이 아 이번엔 방어전장을 온 아이작이고 아 사실 아이작이 있을 때 방어전장은
국룰이거든요? 아이작을 만나면 안 된다? 근데 바로 마주칠 것 같고요. 뭐든지 치워드립니다. 이쪽은 늑대를 두고 교전이 있어요. 늑대 사이클을 누가 굴리느냐의 교전이고 이쪽 전장 시작됩니다. 이쪽 밑에는 에키온과 하트가 1대1을 벌일 것을 보이고요. 아, 알파를 두고 알파 교전 중요한데요. 아, 제스 위험해요. 오, 제스 궁극기 정확히 들어가면서, 아, 이러면은, 와, 제스 선수가 가져가죠? 아, 알파를 뺏긴 셀린. 이거는 제스 선수의 과감한 딜교환이 취약 타이밍. 큐몬 맞추는 사람 큐 맞추고 들어가요. 궁극기는 빗나갔지만 헤이즈가 빠른 기관총으로 빨리 이제 무빙하면서 왼쪽으로 피하면서 궁극기 피했는데, 아, 아이작이 잘 먹을게. 고마워. 그래도 아이작 궁을 빠졌어요. 이거를 이용해야겠죠, 루크도. 토스 선수가 알파를 못 가져가면서 조금 말렸어요. 그 사이 위에서 늑대를 두고, 아, 근데 늑대를 이미 양파쿵야 선수가 다 가져간 것 같죠. 나가는 길 조심해야 돼요. 제스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제스 선수 첫 경기 아쉬웠던 알파 싸움인데 이번에도 과감하게 알파 싸움 갔어요. 아, 큐만 무어치는 사람이 이제 킬을 했던 준선님이기 때문에 유리했던 시간으로 승리한 모습입니다. 양파쿵야 위험합니다. 이거 점프가 끊길 수도 있거든요. 궁극기 타이밍 잘 쓰면 제스 끝까지 쫓아갈 것으로 보여요. 아, 여기 시야 2점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아, 침착하게 점프해주고, 아, 또 위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레이븐 선수, 아, 전장에서 우태 선수가 승리 가져갑니다. 치우장. 아, 금지구역 빼는 현우. 벽궁 해보면서 싸울까 했는데 사실 바바라면은 또 근접에서, 타워 앞에서 싸우기가 좀 부담스럽죠. 제스 선수, 미스리까지. 어디서 얻었죠? 아, 미스리는 원래 얻었고, 쿤달라. 아, 지금 만든 거였군요. 아까 얻었던 전리품을 지금 만들었고. 아, 다시 한번 모래사장. 이제 곰 사이클을 돌리겠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좀 구역이 넓어서 준선님한테 당할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아이작도 지금 고민이 있어요. 들어갑니다. 영매기로 흡혈하면서, 그죠? 모래사장이라 아무래도, 이게 기름에 제한이 좀 있고. 아, 여기서 다시 만나요. 아드리아나 다시 만나는데 사실상 이 넓은 구역이면은 셀린도 할만하죠? 아드리아나가 힘을 쓰기 힘든 지형이 중 하나라. 아, 이쪽도 곰 사이클을 두고 싸우고 있는데, 아, 아디나한테 곰은 양보하는 모습입니다. 아, 그 사이에 케이즈를 잡아내는 와콜로이드. 풀피였는데 한 번에 보낸 것 같아요, 궁극기 콤보로. 아, 이쪽 교전은 운석을 두고 교전하는데, 아, 쿤달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검키 선수는 안쪽을 파고들고 있고, 아, 슈장 열심히 도망가고 있어요. 현우는 일단 기회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궁극기가 없는 걸 알면 해볼만 할 텐데, 아,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죠. 일단 빠지고 있고. 이쪽 제스와 준선님의 약간 자존심 싸움이 한창인데, 에키온이 오히려 잘 먹을 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무기까지 나왔어요. 무기 나온 에키온. 아, 그 사이에 해지로 빵빵 사이어가 레이븐을 정리했고, 에키온! 아, 에키온이 다 가져갈 수 있죠, 이건? 아, 이거는 모래사장에서 너무 오래 싸운 게 아닌가. 제스 선수가 필드킬 1킬 가져갔지만 아쉽게 탈락하고 말고요. 슈장 왼쪽 위아래로 하면서 피하고 있고. 아, 지금 에키온이 지금 그리고 어디 쪽 교전이었죠? 레이븐 선수를 이제 해지로 빵빵싸요님이 잡았는데 위험해요 지금. 양파쿵야 시야이점. 와, 도발 예쁘게 들어갔죠? 이번에 버프 먹은 도발 이용해서. 아, 그 여기까지인가요? 점프가 있기 때문에. 와, 침착하게 이거 잘못 또잉 했으면 죽었거든요? 지금 내 늑대를, 아, 시우장이 그 사이에 큐 못 맞추는 사람에게 탈락하고 맙니다. 숲 쪽에서 여러 명한테 껴서 당했던 모습이고. 큐브 맞추는 사람 와콜로이드 궁 있어서 조심해야죠. 교전. 아, 방망이 무수. 아, 이건 예측했어요. 내 관을 방망이 무수로 피할 거다. 아, 이걸 들어가나요?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든데 큐 맞추고.
한방 싸움인데! 속방! 와! 야, 와, 이걸 들어가네. 이거를 해볼만 했거든요. 와, 아슬아슬했고, 알파 뺏겨서 자존심 상했는데, 오메가는 가져가야죠? 예. 지금 제스 선수가 탈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메가 침착하게 가져가는 톤. 도발이 예쁘게 들어갔는데, 아, 매혹과 취약 타이밍이 좋았죠. 예, 정확히 들어가면서, 아껴놓은 궁으로, 아, 하지만 검키님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쪽 전장은, 아, 진득해요. 아, 바람님의 바바라가, 어, 터럭송 방망이, 이번에 새로 나왔던 방망이죠. 예, 터럭송 방망이, 이제, 저번 패치에 나온 방망인데, 어, 궁극이 피해주고요. 이 아야의 무빙이, 디테일한 무빙이 좋아서, 아, 그래도 W 끊어주, 아, 궁 피하는 무빙. 야, 풀차징 들어가면 넉배 Q 맞았어요. 근데 와, 이거는 해지로 빵빵사요님이 카밀로의 스킬을 확실히 이용했죠. 궁을 거의 풀차징하면서 강력한 딜로 그 넉백으로 끝까지 추격했던, 예, 검키님의 플레이도 좋았지만, 예, 전장 승리 가져갑니다. 아야가 큰다? 물론 저격아야는 아니긴 하지만 무섭거든요. 예, 권총 가져갈 것으로 보여요. 전설 권총. 자, 우태님, 어, 지금 킬이 많아요. 전장 킬이 많을 텐데, 그 사이, 아, 에키온을, 아, 그래도 여기까지. 예, 에키온 과연 끝나는 타이밍. 야, 에키온이 템이 지금 무섭거든요. 지금 잠깐 깜짝 놀란 마음, 휴식하면서 쉬고 있고요. 아, 검키님도 전장 승리가 좀 아쉬울 거예요. 숙련도에 비해서 밸류가 좀 아쉽기 때문에 이번에 밸류업을 확실히 하고 싶었을 텐데 이번에 좀 아쉽지만, 아, 그 운석을 먹으려고 팔이나 머리를 가기 위해서 왔는데, 아, 셀린의 펑 소리 듣고, 어, 나이가 터질 수도 있겠다. 아니면 교전 걸 수도 있어요. 곰 먹은 다음에, 그죠? 지금 그새 위클라인이고, 위클라인 수비인데 위클라인 버스트를 위해 기다리시는 분은 아무도 없고요.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점수 혹은 킬 점수나 순위 점수 위해서, 아, 확실한 사이클 곰. 아! 1초만 늦게 썼다면. 지금 이쪽이 본인 사이클이 아니어서 곰이 있나 했는데 없었죠? 이건 우누님이 아까부터 굴렸던 사이클 확실히 먹으러 왔습니다. 이쪽 교전 위험한데요? 둘 다 위치를 아는 것 같아요. 하지만 먼저 발소리 들려줬죠? 이러면은 선싸움, 오! Q를 맞췄고 루크! 아! 감카무청 이용하면서 평타 한 방 더 넣은 게 Q 못 맞추는 사람 Q 적중률이 상당히 좋죠. 바바라가 그 사이에 금주격 쓰지만 버스트 톳. 사실 셀린이 그렇게 성장을 많이 못해서 위클라인 버스를 못 갔거든요? 아, 예, 성장한 에키온! 아야! 아야가! 빵이야! 빵이야! 와, 아야 너무 좋은데요 이번 판? 아, 지금 토 선수도 지금 필드킬이 없는 상태로 아쉽게 오메가를 먹었지만, 이거는 해지로 빵빵사요님이 제 생각엔 학교랑 양궁장 시야를 계속 돌렸어요. 네, 본인이 양궁장 시야를 무조건 먹고 소란핑 보면서, 하지만 여기 킬을 가져갔지만, 네, 사이클을 외워뒀던 양궁장 사이클은 피에드 선수가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확실히 이 셀린의 너프가 느껴지는 게 궁극기가 데미지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QW만 피하면 어떻게 교전이 성립되거든요. 5폭 한 번에 끔살이 안 당하기 때문에, 아, 에키온 성장이 좋았던 에키온이 과감하게 파고들면서 위클라인 있는 바바라거든요. 아, 그래도 무기, 무기 스킬 활용하면서 잘 빠져나갔고요. 검키 지금 밸류가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정확한 속박! 와컬로이드! 아까 교전이랑 양상이 좀 다르긴 해요. 예, 지금 좀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시작한 교전이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아, 이게 아야가 좀 무리한 것 같은데요? 아야가 조금 흥분해. 아, 오히려 너 궁 없잖아 말하고 있죠? 폭주 상태. 아, 바람 선수 방망이 모습 민망했고, 피헤드 이건 킬 가져갈 것 같아요. 와, 괜히 쫓아가다 귀찮을 것 같은 아야를 버리고 궁극기가 빠진 바바라를 정확히 노렸고, 우태 아큐 빗나갔고, 과감하게 압돌신 속박. 아, 이거 가져갈 것 같아요. 해지로 빵빵 싸요. 빵이야 빵이야.
야, 그거를 무기 스킬 쓰면서 앞대시 하면서 이동부도 못 쓰게 속박 걸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태 선수의 활무수도 피했죠. 해지로 빵빵 쏴요. 이번 라운드 무섭습니다. 1레벨을 내려놓고 아야를 픽했는데 역시 이제 본체는 느낌이 다른가요? 반면에 대검키 좀 성장이 뭐 뒤처진 건 아닌데 밸류가 지금 크레딧 써야죠. 아 미스릴 미갑부터 가겠다. 근데 아 일단 먹고 이동기 좋은 카밀록이긴 한데 에키온이거든요. 벽을 넘지만 해지로 빵빵 싸요가 발소리 서로 들었어요. 이 정도 거리면 서로 들리거든요. 나무 소리. 너 누구니? 아 지금 검키님은 느꼈어요. 아 제 경찰이다. 일단 가자. 예. 아 이쪽 계속 싸워요. 아 근데 이건 위험하죠? 이렇게 일방적인 교환? 어! 방망! 어! 방망이우스 예쁘게 썼는데 궁 첫타 딜이 취약 끝나기 전에 들어가면서 너무 아프게 들어왔어요. 큐 맞추는 사람. 와 와컬로이드가 계속 두 분이 교전이 있었는데 여기서 복수 성공하는 와컬로이드입니다. 야 해주 빵빵 싸요. 크레딧을 쓰고 싶은 두 선수라 지금 전성 콘솔 앞에 두고 20초 남았는데 더블 기어틴까지 아끼지 않는 모습. 근데 이거 가만두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에키온도 지금 뭐 성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검키 기회죠? 여기까지. 도발 예쁘게 들어왔어요. 양파쿵야. 와 이거는 시야의 이점을 이용해서 먼저 시야를 잡았죠. 양파쿵야가 숨어 있었고 마컬로이드는 지금 텔레포트해서 막 합류했는데 전통적이죠. 암살자 포지션을 이용해가지고 요 구석에서 노렸던 것 같아요. 대검키. 아 W가 풀타가 안 들어갔어요. 춤추면 피해복 되면서 어 이속으로 일단 교전 폭주상태 끝나기 전에 아 폭주상태 끝났고 아무리 폭주가 끝났어도 지금 피가 많이 빠진 상태라 끝까지 교전 이어나가기 힘들고 아 지금 마지막 금지구역이 위로 잡혔고 우누님은 텔레포트를 탈지 걸어올지 지금 또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위에서 소란핑 들었겠죠? 지금 아야 내려오고 있고요. 아 숨었어요 그죠? 욕인지 지금 좌삼삼 우삼삼 하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아, 아야가 밑에까지 내려올까요? 내려오네요. CCTV 키겠죠. 크레머 밟으면 도발! 아 도발이 빗나갔어요. 아 이러면 오히려 아야에게 역습기회가 오죠. 위기 양파쿵이야. 아 여기까지. 지금 아야도 깜짝 놀랐는데 반응 속도가 지금 헤르메스까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크레머가 빨리 풀리는 거죠. 예, 헤르메스 쓰레기템이다 쓰레기템이 하는데 헤르메스 없었으면 벌써 이미 죽었어요. 아 이거 키노아까지 나온 아야인데요 이 권총아야 생존력이 엄청 어? 보내야죠. 보내는 게 맞죠. 안 보낼 것 같은데요. 아 9초 남은 거 알았으면 절대 안 보냈을 텐데 이게 시간을 본인이 알 길이 없거든요. 아 위치는 그래도 다들 억가 위치는 아니었고요. 햄버거 좋아. 햄버거 열심히 먹고 있어요. 아 대검키 열심히 밸류업 성공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배틀로얄 게임 특이죠? 살아남은 사람이 강하다. 아 우누구누 선수가 양쪽의 덫을 미리 준비해놓으면서 잘 익었죠. 첫 경기 수영장에서의 이점을 이번에도 보겠다. 먼저 자리 잡고 버티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지금 검키 선수거든요. 아 근데 싸움을 먼저 걸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 생각엔 무조건 먼저 걸어야 되는데 아 지금 전이가 상질되죠 이러면? 그래도 가야 되는 거 압니다 검키도. 기다려봤자 안 되는 거 알아요. 2타 맞추고 속박 큐! 검키 춤추고! 아 하지만 에키온이 막타를. 근데 검키 선수도 방법이 없었어요. 이게 시간이 없어서 어차피 죽을 거라. 아 시간이 가장 많은 에키온이고요. 햄버거 충분히 먹어줬고 자 양파쿵야도 신중해요. 전판에 키를 뺏겼거든요. 무리해서 싸우다 지금 신난
신난 아야는 뒤에서 파밍 중이고, 아, 반대를 노리겠다. 나 아디나의 뒤를 노리겠다. 아, 오히려 바뀌었어요, 또. 지금 시간은 우누님이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아, 아야가 한 참전! 도발! 아야가 막타 가져갈 것 같은데요! 점프! 빵야빵야! 어, 양파쿵의 키 가져가고요. 빵야빵야 막타가 들어가기 직전이었고, 양파쿵야 지금 10초 과연. 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건 생존. 이쪽 교전 봐야겠죠? 아, 에키온이. 아, 아야가 좀 더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약간 마음이 급했죠. 아, 3초. 아, 이러면은, 야, 에키온의 두뇌 플레이로 깔끔하게 1등 가져갑니다. 에키온. 야, 고고고고. 결승전 들어갑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봉스타즈 2회 첫 번째 결승전 들어갑니다. 지금 네, 앞에 1, 2번 예, 시드자죠? 오래 기다렸습니다. 알토님과 아피테이틴 팀이 이제 시드자로서 1회 대회 1위와 3위 했었죠. 예, 시드로 참여하셨고요. 아쉽게 2위였던 메태기님은 개인 사정상 아쉽게 시드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그 자리를 덕분에 예, 다른 선수들이 결승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혜진의 시야 플레이로 이점을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밤시야 때 어떤 또 혜진의 암살이 있을지. 아, 봉해 전당에 올라가 있는 유일한 남자죠, 알토. 예, 호텔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드자 알피테트님, 예, 매그너스로 멋있는 모습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오늘은 또 어떨지. 매그너스는 항상 대회에서 꼬신 것 같아요. 아, 여기 아름다운 아름다운 이제 호감도작들 하고 있고요. 하트 날리면서. 아, 좋죠. 아, 이쪽 또 겹쳤어요. 예, 둘이 이제 앞쪽 상자를 두고 아이템 교전. 아이템 먹기. 아, 칼라가 루트가 똑같은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알토가 한 걸음 빠르면은 이거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돌멩이 과속관문 본인이 밟았어요. 작살기동 통해서 가속강문 밟아볼라 했는데, 무기는 바람 선수가 먼저 나왔는데 슬로 걸면서, 아무리 무기가 있어도 다른 템이 나와있진 않아서 또 오래 교전하면은 오히려 그래도. 와, 초반 칼라 대 칼라 자리싸움이. 아, 근데 바람 선수가 이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전략 수정을 합니다. 피를 먼저 빼놨던 알토 선수라 이제 사실 칼라 대 칼라면 빠지는 쪽이 예, 유리하죠. 빨아들이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알토 선수가 무기는 없었지만 빨리 병원을 오고 빨아들임으로써 이제 알토 선수는 칼라를 주로 칼라만 플레이하시기 때문에 칼라 대 칼라 똑같은 실험체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분명 랭크에서 경험이 있을 거거든요. 우누님은 예, 만화가 없지만 예, 100H까지 나왔기 때문에 파밍하는데 문제 없어 보이고요. 예, 전판에 암살자 플레이를 보여줬던 양파쿵이야. 아, 전판에 좋았어요. 근데 혜진의 템이 나오면은 우태 선수 같은 경우는 양궁장 늑대를 뺏기면은 이제 눈이 돌아가는 성격이 있어서 양궁장 늑대 누가 가져갈지 잘못 건드렸다가. 어, 이쪽도? 어, 칼라 대 칼라! 교전이 끝났어요. 뭐죠? 아, 이거는 기다린 것 같아요. 알토 선수가 칼라 대 나야. 역시 봉스터즈 시드자답게 칼라 대 칼라. 아, 바람 선수가 바바라로 엄청 좋은 모습 보였는데 사실상 1, 2, 3, 4경기 4경기가 있으니까 첫 경기 한번 칼라로 몸 풀어보자. 잠시만요. 아, 이거 우태 위험하죠? 아, 우태 대 적차 대. 사실 예선전 그룹 스테이지에서도 우태 선수가 아쉽게 당했거든요. 아, 이번에도 왠지 와드 이점을 통해서 초반 와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장면 같습니다. 적차대 선수가 와드를 두 개나 박음으로써 먼저 교전을 걸지 말지. 그 사이에 캡만 위험한데 취약 타이밍. 아, 그래도 여기까지. 또 고양이가 도주가 좋기 때문에 큐몬 맞추는 님도 아, 벌써 숙련도 6 늑대 잡고 교전 이끌어내면서 숙련도 많이 쌓았죠. 절 생명의 나무에 온 새드엔즈. 새드엔즈 사실 수아가 절 생명의 나무는 국룰이긴 한데 조금 늦게 오면서 그래도 와드가 없는 우누구누 선수고 시야가 저희가 보는 것보다 좁을 거거든요. 그래도 논타겟 스킬 잘 피하면서 아디나 유리한 2점 이어나가고 있고, 알토 선수가 너네 왜 싸우니?
어 그래도 스턴 맞은 서로 면역 효과가 둘 다 있거든요. 근데 아 계속 쫓아가면은 새드 핸즈 추적 중. 깔끔하게 킬 가져가고 아이토 선수가 이번에 운석을 못 갔거든요. 초반 교전 때문에. 그 대신 아 이건 좀 운이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생명의 나무 얻었습니다. 생명의 나무로 어떤 템부터 갈지. 암살. 아 매혹이 없는 하트기 때문에 어 그래도 냥냥 점프 빗나가면 매혹 타이밍. 와 태요 벌꿀 도둑이 매혹이 딱 열렸어요. 본인의 숙련도가 끝자락이었다는 판단. 이거는 사실상 대회는 솔랭이랑 다르게 이런 초반부터 숨어있는 플레이가 은근히 많거든요. 필드킬 하나하나가 상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필드킬을 위해서 본인의 숙련도를 포기하더라도 CI점을 통해서 기다리겠다. 어차피 누군가는 모래사장 전장이니까 온다. 사실 1분 전부터 기다렸거든요. 기다림의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아, 운석을 선녀강님 먼저 올린 벌꿀도둑 선수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템 달달해요. 저도 사실 원더풀 말고 이걸 올릴까 싶을 정도로 공속이 많이 올라가서 공격력도 덤으로 어? 그 사이에 아 벽궁 예쁘게 들어가는 알토! 이게 봉스터즈 봉해의 전당 알토인가요? 폭발합니다. 오늘 못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대학교 썸녀와의 데이트를 포기하고 불금인데 개강인데 썸녀와의 데이트 포기하고 역시 참전 안 된 이유가 있다. 썸녀보단 일이지 적차대. 어 킬을 물론 전장 킬이지만 이런 거 달달하거든요. 게임적으로 보면은 숙련도부터 해가지고 아 치약 터지고 야 벌꿀도둑 결승전 좀 압도적인 예선전과는 다른 피지컬 보여줍니다. 벌써 필드킬이 많이 나왔어요. 13명 양궁장 이제 늑대를 사이클 돌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이쪽에서 만능민 통해서 팔찌 가져갔고요. 아 이 밑에 전장은 에키온 대 루크. 아 근거리 대 근거리 싸움이 펼쳐지겠네요. 이쪽 전장 아니거든요. 검키 이, 지금쯤이면 잠이 다 깰 시간이거든요. 지금 밤샜다는 검키인데 아 밀고 들어갈까 하다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아 와컬로이드 그렇죠. 늑대를 잡으러 기다릴 수도 있고 늑대를 잡는 누군가를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테이오 벌꿀도도 영웅의 기록까지 나왔어요 지금. 그리고 예 빌드업 해주고 있고요 기타. 아 이쪽 전장은 루크의 승리로 가져갑니다. 큐몬 맞추는 사람 늑대까지 전리품으로 맛있죠. 이쪽 늑대도 곧 나오니까 끝까지 야무지게 먹다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오브젝트 운석 위치가 정해졌죠. 호텔에 인원이 많이 모여있고 늑대를 두고 교전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테이오 벌꿀도둑 이번 결승전 좀 신중해요. 발소리도 아끼면서 최대한 시야 플레이하고 있고요. 근데 1대1이 아니라 그 사이에 와컬로이드 아 늑대 버스트 늑대 변이 늑대 버스트 성공하나요? 늑대 변이 늑대 버스트 아 성공하면서 빠집니다. 이쪽 전송 콘솔을 두고 어? 아야한테 넣을게 할 뻔했는데 역시 레이븐 선수 아야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 넣지 않습니다. 어 근데 W 너무 세게 맞았는데요? 레이븐 이거 약간 위기? 갇혔어요? 빵이야 빵이야? 어 W 적중률이 너무 좋아요. 그래도 빠른 이속 통해서 빵빵빵빵 아 W 안 맞고 슬로우 걸어주고 안되겠다 일단 넣었거든요. 넣고 보니까 이게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와 W 적중률이 아 이거 맞나요? 이거 둘 다 피를 토하는 싸움인데 검키가 불리하죠. 속박 이거는 해진도 뜯고 못 나가요. 그냥 나가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해진도 뜯고 나가면 검키 선수에게 당할 수 있어서 아 두 선수 다 이제 미래를 파는 플레이였는데 웃는 자는 없죠. 아 이쪽 운석을 두고 폐간수련 지금 솔랭 큐 바로 광탈하고 나왔거든요 일부러. 아 이동속도 이용해서 와 한발 차이로 생존. 운석 뜯어갑니다. 아, 영웅의 기록을 통해서 끝까지 체력 회복하면서 교전. 어 그 사이에
세대 엔지 대 큐몬 맞춰서 궁극기 예쁘게 들어가는 큐! 와! 큐 적중률이! 아, 목이 나갈 정도의 큐를 너무 잘 맞추죠? 야, 이거를 밀어냅니다, 수화를. 힘으로. 야, 망치문수도 맞아서 좀 위험했는데. 아, 역시 벽에 몰린 수화. 어? 아이템 가져가는 아이템 혹시 여기서 먹었나요? 사실 루크도 아 그래도 네, 방망이 루크도 저기서 더 먹고 싶었을 텐데 누군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아이템 못 먹고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아 전판 예선전에서 1, 2위를 했던 양파 쿵야 대 피에드. 검티 치열해요. 여기 전장 아니거든요. 검티 대 피해드 폭주 상태 이용해서 생존은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박쥐 이용해서 무스 쓰면서 과감하게 붙는데 그 사이 전장에서 적차대 궁극기 써서 밑에 이제 11가는 궁극기 없이 싸워야 되고요. 오메가를 둔 싸움. 알토가 오메가 가져갑니다. 아, 아야도 잘 커서 해볼까 했는데 그래도 역시 칼라 자리 잡으면서 아 이쪽 이제 전장으로 바뀌었군요. 이쪽도 밑에 교전은 아무래도 혜진이 궁극기 없는 혜진이 쉽지 않아 보이죠. 예. 어 이쪽은 아 어, 푸시케 칼라를 통해서 이점을 볼라 했는데 공짜로 전장을 가져갔나요? 이거 너무 아프게 맞았는데요? 하지만 영웅의 기록 타이밍! 아슬아슬해요. 와! 되나요? 야 큐몬 맞추는 사람이 궁극기 밖으로 나가면서 큐클 끝나기 전에 바로 들어오면서 추가 데미지 입히고 접근할 수 있었죠. 이쪽 전장은 양파쿵야님께서 승리 가져갔고 아무래도 궁극기 없는 혜진이었기 때문에 시간초로 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푸시케 칼날 이용해서 닭 잡아주고 있고요. 지금 알토 선수의 밸류업이 와컬로이드 선수도 잘 컸는데 이제 생존자가 10명 남았습니다. 적차대 선수는 킬 개수에 비해서 아직 가차템이 조금 갖춰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도 전성 콘솔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아마 혈액 샘플까지 기다릴 수도 있겠다. 이제 쿨다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크레드 아끼고 있고 뭐야 방 터졌었어? 복구 됐죠? 아야 때문에 터졌어? 아 아야 때문에 하는 순간 아 이게 아무래도 OBS가 지연을 걸면은 조금 이게 터지는 게 있어갖고 아 속상하네요. 자 어떤 싸움이 또 펼쳐질지 적차대 혈액 샘플 시켰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죠. 알토 선수는 위클라인 버스 위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아 아야가 또다시 괴롭히러 왔는데 이거 괴롭힐만 하죠? 야 위클라인 가져가네 아야. 이거 증폭 드론 이동 속도 이용해서 이거는 살아나기 힘들어 보이는데 아 그래도 작살기동 끝까지 아꼈다가 아 이러면 템까지 아야가 이거는 승부를 봤죠. 아야가 일부러 늦게 가서 무조건 칼라 버스트한다. 아 이거 알토 선수 입장에선 좀 아쉬워요. 위클라인 먹으면 확실히 1등 플랜 가져올 수 있었는데 이쪽에서 번화가에 생각보다 많은 선수들이 뭉쳐있습니다. 아 쿨하게 도주하는 양파쿵야. 하지만 그쪽에는 지금 괴물이 있거든요.
검키. 지금 미스릴갑은 하나, 아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요? 피헤드 끝까지 볼 것 같아요. 피헤드 대 검키 다시 붙는데, 아 지나가요. 자연스러운 지나감. 피헤드 광폭 타이밍에 폭주 타이밍. 아 궁극기 이용해서 밀어보지만, 어 큐를 정확히 적중하면서. 이러면 오히려 위험한 거는 피헤드. 와 궁극기 끝에 안다면서. 야 시간초 소모하면은 마지막 금지구역에서 약간 손해볼 수 있지만 방법이 없었죠. 아, 지금 루크템이 지금 아까 하트를 흡수해서 그런지 템이 야무집니다. 시간초 쓰면서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에키온. 아 알토대 해지로 빵빵 싸요. 지금 뭐 오메가부터 위클라인까지 지금 오브젝트를 두고 치열한 교전을 펼쳤던 두 선수거든요. 해지로 빵빵 싸요. 위클 묻히고요. 네, Q평으로 밀어내는 알토. 오래 싸우면 안되는게 지금 피헤드 선수가 밑에, 어 그 사이에! 아 이거 또 부시, 이거 또 풀숲 이용해서 기습한 것 같아요. 순식간에 피가 빠졌거든요. 아 지금 쿨다운이 40%고 궁쿨이 또 돌아요. 와 콜로이드와 큐몬 맞추는 사람 예선전 그룹 스테이지부터 치열한 교전을 펼쳤던 두 선수가 번화가에서 속박 맞았으면은. 그래도 와콜로이드도 끝까지 침착합니다. 뭐든지 치워드립니다. 감카부천 궁극기 맞춰놓고 하지만 속박과 와 와콜로이드가 침착한 콤보로. 아 이쪽에서 알토를 잡아낸 양파쿵야.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알토를 기습한 것 같습니다. 위에 고전을 보는 동안 여기 너무 예쁘죠. 저지불가 이게 시드자다. 킬 점수 없었지만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회를 노렸죠. 지금 템 흡수 맛있거든요. 와 여기 매그너스 너무 예쁜 위치에서 저지불가로 삼재도 씹으면서 속박 안 걸리면서 매그너스 현우 특이죠. 참을성이 있는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실험체입니다. 성격이 급하면 못해요. 끝까지 참고 끝까지 기회를. 어? 이거를 매그너스가 어시스트를? 정글 기어틴이 이거를? 아 멧돼지도 없지만 그래도 폭주 상태. 이건 생존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또잉! 또잉! 잠시만요! 빵빵! 매그너스 오는데 아야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여요. 아무리 좁은 길이어도. 야 지금 아야가 위클라인 버프 있을 때 뭔가 해보겠다는 건가요? 끝까지 밀어내고요. 피스브링어 끼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해진의 템을 흡수한 매그너스. 자 헤르메스. 사실 그룹 스테이지에서 헤르메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선수들이 많죠. 병타 아프게 들어갔는데 궁극기 와콜로이드 과감하게 속박 맞으면, 아 속박 피했어요. 하지만 패시브 바로 빼버리는 와콜로이드. 야 깔끔한 콤보로 깔끔한 콤보 연계하면서 템 흡수하고요. 이건 뭐 헤르메스 쓸 수도 있고요. 지금 매그너스 비롯해서 도발 매그너스 그리고 아야 속박까지 CC기가 많기 때문에 예, 헤르메스로 방해효과 저항 30% 이점을 볼 수도 있고요. 보스 매그너스 기다립니다. 참을성이 없는 자는 매그너스를 플레이할 수 없어요. 끝까지 참았다가 여긴 아닌가? 아쉬워하지도 않아요. 다음 기회가 있겠지. 약간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아 상대적으로 지금 예 밸런스가 매그너스 제외에서는 숙련도가 잘 올라와 있고요. 하지만 매그너스는 숙련도로 싸우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그 키 캐치 능력이 좋은 실험체이기 때문에 병원 마지막 금지구역도 나쁘지 않죠. 아야의 밸류가 가장 압도적인데 사실상 그 쿠바노면은 밸류 차보다도 아이템 하나 둘 차이 정도는 이제 운영 ABC 운영이라고 하죠. 그걸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해지로 빵빵 싸요 선수도 확실한 1등을 위해서 무리하지 않는 플레이가 중요합니다. 아 시간은 모두 다 40초예요. 지금 매그너스가 시간이 33초로 7초 부족한데 나머지 선수들은 시간이 아예 똑같습니다. 아 마지막 끝까지 있는 크레딧 쓰고 지금 혈액 샘플 시킨 것 같죠? 네 뭐 파초선 네 크로 네, 종이 불러서
데미지를 좀 더 올려주겠다 가져가고 있고요. 이쪽이 지금 성장이 잘된 아야가 위쪽 금지구역을 지키고 있을 경우 위로 가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 지금 양파쿵야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근거리 실험체인 두 명은 조금 기회를 노리고 싶을 거거든요. 싸우고 있을 때 사실 근거리 실험체가 마지막 금지구역에서 이점을 볼 수 있는 건 체급이 높아요. 마지막 성장 체급이 엄청 높고 아 매그너스 흘려보내기 아 오히려 사이에 꺼버렸어요? 괜히 흘려보냈나? 이러면 킬 매그너스가 먹을 수 있죠? 매그너스 이거 냄새 맡았나요? 아니 시야가 없어서 아 맡았어요! 니 거기있지! 와컬로이드 그죠? 근거리 실험체가 뭐냐면요 마지막 금지구역 싸움이 불리해요. ABC가 B가 될 확률이 높은데 하지만 숙련도가 높으면 근거리 실험체는 체급이 좋거든요. 성장계수가 대체적으로 근거리 실험체는 높아서 1대1 구도 만들면 근거리 실험체가 아쉬울 게 없죠? 하지만 근거리 대 근거리 그리고 위에서 오는 아야 이러면 시간이 양파쿵의 선수가 많기 때문에 뭐 굳이 무리할 필요 없죠. 다 덤벼구러가 올 때까지 이러면은 아야도 금지구역이 딱 부족해져요. 이러면은 금지구역이 아직은 아야가 많은데 어떻게 될까요? 아야가 1위! 아 이거 아야가 괜히 왔나 싶을 거거든요. 아니 왜 남은 게 아 지금 두 선수가 위로 가요. 아 그죠 이템 보면은 싸우기 싫은데 궁극기 둘 다 돌았고 좁은 구역이라 펜들럼 도끼 깔면서 마지막 구역 준비하는 아피텟 과연 봉스터즈 시디자의 위험 보여줄지 도발 맞았어요! 10초 대 10초! 아 이거 아야 참전! 아! 야! 1초 싸움! 과연 밟을 수 있나요? 빡야! 아 아야가 키를 가져가고 그 사이에 매그너스는 안착 휴 아야에게 아야 입장에서도 11이 좀 더 무섭다 생각이 들죠. 마지막 금지구역까지 어떻게든 살아서 온 매그너스 지금 시간은 부족하고 숙련도 딸리지만 아이템 밸류 충분히 올렸고요. 아야의 선택이 오토바이 탄 매그너스보다는 점프 한번 빠진 네, 햄버거한테 가는게 아무래도 확률이 좋았죠. 오토바이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손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매그너스 고통스러운데요. 이게 아 울고 있어요. 으아차 빗나가면은 쉽지 않죠 이거. 아 빵빵 써는데 피할 방법이 없어요. 아 마지막 한탄 푸시케 쓰면서 들어가나요? 마지막 푸시케 흡혈 아 방법이 없었죠. 마지막 금지구역은 사실 매그너스가 자리 뺏기면은 벽궁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제 슬로우 한번 묻힌 타이밍에 오토바이 타고 마지막 돌진을 해봤을 텐데 예, 그만큼 아야의 무빙이 좋았죠. 1등 가져갑니다. 새드엔즈는 알렉스 들고 옵니다. 오늘 뭐 다양한 픽 본인이 연습하고 싶은 픽 여러가지 보여주고 계시고 아, 치카장 해진 내려놓고 타지아 본인 지금 예, 픽률 1위 실험체죠.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타지아 또 들고 나오시고요. 자 캣맘 모래사장 시작해서 열심히 파밍 중이고요. 레이더를 활성화합니다. 아 투몸 맞추는 사람 1라운드 적중률이 상당했어요. 그죠? 스킬 적중률이 상당합니다. 인사하면서 가고 있고요. 바람 사실 바바라로 엄청 좋은 모습 보여줘. 어! 호감 도작 하면서 부드럽게 지나가는 덱 엄키 그냥 지나갈 수 없죠. 한 대 한 대가 숙련도기 때문에 아 여기서 인사하면서 네, 둘 다 지금 하얀 무기이기 때문에 네, 시간 낭비 안 하고 빨리 지나가는 모습. 여기서 시간 낭비했다. 어! 근데 아직 무기 없어요. 아 이거 아 바람 선수 어 이거 어시스트죠? 야 이거는 위험한데요? 아 이거는 하지만 킬은 바람 선수가 가져가면은 바람 선수 의도한 대로 된 거죠. 이건 노렸어요. 아 하지만 스킬 빗나가면 치카장 아 나한테 왜 이래 진짜
세상이나 럭카하네. 아 기절 걸면 이거 못 잡으면은 바람도 아 이걸 놓치네요. 이건 말리는데요. 본인도 말리죠. 야 이거는 침착함으로 지금 입에서 욕을 하고 있을 텐데 아 살았어요. 지금 오히려 이런 바람 선수가 손해고 빨리 손을 뗀 알토 선수가 이득이죠. 이러면 빨리 가야죠. 어. 사실 나타폰이 초반 갱은 초반에 저렇게 억가하기 좋은데 아직 무기가 나오지 않은 시점이라 어렵습니다. 이러면 본인이 너무 말렸어요. 지금 치카장 선수도 엄청 말려서 천천히 아, 또 만나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어 그 사이에 이번에는 복수 성공한 우태. 근데 매그너스가 아 이거는 살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동부 2초 1초 속박도 빗나갔고 아 넉백 안 당했으면 야 이걸 살아요. 야 여기서 벽궁 맞았으면 죽었거든요 지금. 와 다행이다. 아 이번엔 적차대가 우태 전라운드에 복수를 성공하는 우태. 아 치카장 이거는 너무 말렸죠. 바람 선수도 위험해요. 아, 먼저 가세요. 땀 날리고 잘못했어요 인사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사실상 치카장 선수랑 바람 선수랑 둘이 너무 말려가지고 고생했었는데 바람 선수는 아직 안 죽었으니까 풀어갈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겠네요. 골목길도 지금 야생동물 다 털려가지고 치카장 선수는 이번 라운드는 사실상 억가 당했죠. 근데 사실 병원이 무기가 빨리 나오지 않는 루트라면 병원이 상시 엄청 위험해요. 네, 텔레포트 탈 때 빠질 수 있는 구역이 너무 멀어서 가속관문이 피해드 에어본 정확히 들어가고 콤보 예쁘게 항상 절 생명이 나면 2점 가져가도 우누구는데 와콜로이드와 검키도 치열하게 아 캣맘 와콜로이드를 제압합니다. 아마도 지금 신발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거든요. 야 캣맘 확실히 비앙카를 상대하는 법이 익숙하다는 듯이 그 사이에 피아 지금 초반 탈락이 많아요. 우누구누 제압한 피헤드 생명의 나무 쟁취하고요. 바람 선수는 지금 너무 말렸어요. 숙련도가 낮은데 그래도 템은 다 나왔으니까 숨어있다가 킬 캐치 해볼 수 있거든요. 이번에 대회기 때문에 날비를 들고 왔어요. 대회 때만 할 수 있는 날빌들이 있거든요. 나타폰으로 킬 점수 1킬 가져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해보겠다 했는데 실패했던 나타폰이라 후반 운영 집중해야 되거든요. 매혹 타이밍 좋았고 지금 하트 전판에 복수할 수 있나요? 아 궁지나 하트예요? 만화가 없죠? 노 외치고 있어. 아 궁지나 하트 이거 무슨 저도 가끔 해봤는데 지금 루크도 깜짝 놀랐죠. 감카무청을 못쓰는 루크였어요. 만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수정티아라 이런 만화가 없는 실험체면은 만화 깡통이 낮으면은 어? 캣맘 전장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세드엔즈 서킷 포인트 1위에 세드엔즈를 제압하나요? 아 온다 그가 와요. 오토바이 패했는데 14초 점프 냥냥 점프 아 세드엔즈가 막타 가져와요. 야 이거는 지금 매그너스 울죠. 아니 너 살려줬잖아. 이게 배틀로얄이죠. 냥냥 점프 냥냥 매혹 실패했지만 평 냥냥 냥냥 펀치로 마무리하는 캣맘. 한동그라미 선수와 똑같은 서킷 포인트를 들고 있는 새드엔즈를 제압하는 캣맘. 이거 마스터즈 나가나요 다음에? 이쪽에서 아 인연이 깊죠? 어? 큐 적중률 정확히 매혹 침착하게 맞췄는데 아 매혹 타이밍의 궁극기로 버텨주면서 오히려 역습하죠. 이쪽 전장 아닌데 내 늑대 니가 가져갔니? 아 깜짝 놀랐죠 아야도? 네, 도망갑니다. 이제 해지로 빵빵사요 선수도 11을 많이 플레이하기 때문에 11 이해도 충분하죠. 아 결승전 이 경기 초반 탈락자가 좀 있습니다. 아 피헤드 선수도 푸시케랑 이쪽 전장 공짜로 아 이쪽에 우태 선수를 제압했고 전장은 레이븐 선수가 넣을게로 네, 남자도 가리지 않고 넣는 레이븐 멋있습니다. 네, 넣을게로 루크 제압합니다. 바람 선수 초반에 말렸나 아 이제 무습 7이거든요
날비리 실패했지만 또 시야 이점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 지금 생고기 씹으면서 아씨 한 번만 기회 알아 이러고 있을 것 같고 배관수련 연락안함 양궁장 검키와의 늑대를 둔 교전 밀어내고 궁극기 잘 깔렸어요. 궁극기로 심어주는 검키 이거 팔찌 빌드업 충분히 해놨고 아마 곰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좀 맛있게 예. 아 곰이 늦게 나와서 곰은 챙기지 못하지만 병원 생명이나 뭐 아야와의 교전을 두고 있습니다. 네 여기 펜들럼 동키까지 깔아놓고 있고 이건 아마 매그너스의 전리품이지 않을까 싶네요. 본인이 준비했었지. 어! 아이토 선수가 기다렸던 바람 선수를 원콤에 보내버리는 아무래도 성장 차이가 압도적으로 났을 거라 숙련도가 11 아이토 선수 숙련도가 압도적이라 운석 먹으러 온 알토입니다. 템벨류 잘 챙겼어요. 첫 경기 킬 많이 챙겼는데 아쉽게 당했거든요 아야에게. 아 이쪽도 곰을 두고 아 울고 있어요. 나한테 왜 그래. 새드엔즈 울고 있고 아 양파쿵야 내 곰 어딨니 내 곰 남았니 한 마리 남았는데 어 변이곰 가져갈 수 있나요? 운석 생명의 나무 편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선수들. 피에드 선수도 밸류업 충분하고요. 이러면 이쪽 운석은 뭐 아야가 조용한 것 같으면 슬쩍 해볼 수도 있겠네요. 우태 선수도 전장 패했지만 빌드업 댐 충분히 가져갔고요. 오 레이븐 밤시야 이용해서 기습. 하지만 11이라 좀 쉽진 않아요. 아 하필 11이라 와 그래도 레이븐 전판에 아쉬웠거든요. 아쉬웠던 본인이 이제 만들어냅니다. 11이어도 괜찮다 바로 넣으면서 전장부터 이어지는 레이븐 선수의 플레이가 좋습니다. 이번 판 정확히 속박 맞추면서 네, 가위 타이밍 캔마 밀어내면은 냥냥 점프해보지만 위험하죠. 연막탄이지만 연막탄 시야 2점 이용하면서 넘어가는데 레이븐 궁은 없어요. 과연 이거는 살기 힘들어 보이죠. 냥냥 점프 맞춰보는데 계속 쫓아가는 검키 필드킬 마렵거든요. 아 점프 돌아갔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이거 쫓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냥냥 점프 맞추고 인코스 아 심리전으로 지나가요. 아 검키 선수도 자연스럽게 그 사이에 우태 선수를 제압하는 큐모 맞추는 사람. 와 혜진을 밸류업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정확한 감카무총과 큐 스킬로 제압한 것 같습니다. 손이 짧아 슬픈 로지 새드엔즈 무기 알타이르 나왔고요.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자 전장에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합류했고 알토 선수 오메가 편하게 가져갑니다. 견제 없고요. 곰까지 변이곰도 남아있네요. 곰도 맛있게 곰 세 마리 혼자 다 독식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마리 이미 본인이 잡은 거고 늑대가 나오니까 루크는 늑대가 더 맛있지. 늑대 먹고 있고 이쪽은 형 큐 검키 기회를 노리나요? 아직 궁극기 있기 때문에 궁극기 궁극기 노려봤는데 안 들어갔고요. 아 이러면서 전장 바뀌죠. 여기는 피에드 선수가 이러면은 캣맘 선수의 템을 흡수합니다. 너무나 완벽한 템 합체죠. 부족한 템을 다 먹었기 때문에 새드엔즈 시간이 부족해요. 궁극기 써보는데 아 이거 새드엔즈가 궁극기를 오히려 사용한 게 아 킬은 벌꿀도둑이 가져가면 시간초. 아 그래도 궁극기로 깨진 드론을 맛있게 먹어줬고요. 마나가 없어요. 궁지나 하트거든요. 그래도 핫초코 먹으면서 큐 맞추고 아 이게 마나가 없어서 큐가 좀 늦게 나간 게 이게 이렇게 스노우볼이 작용하네요.
궁지나 하트 이거 히트인가요? KO 벌꿀도둑 이 경기 잘 풀어갑니다. 알토 선수의 밸류업이 상당합니다 지금. 레이븐 선수도 밸류업은 천천히 하고 있고 필드킬 충분히 가져간 상태이기 때문에 검키 선수는 약간 추노하다가 조금 시간에 많이 소망감이 없잖아 있었어요. 아쉽게 못 잡으면서 아 피에드 선수가 이게 합체를 너무 잘해가지고 스카디까지 나오면 사실상 6전설 5전설 1초월 네 과연 이 피에드를 누가 막을지 걸리면은 지금 아무리 큐몬 맞추는 사람이어도 이템 보면 도망가고 싶을 거거든요. 이거 교전이 성립이 안 되죠. 아 스카디가 아니라 포스코어 가져가면서 포스코어 8 가져갈 것으로 보이네요. 아니면 스카디의 머리 갈 수도 있고요. 페르소나 아야도 조용하게 밸류업 잘 돼 있습니다. 필드킬 0킬이지만 리클라인에서 추억이 있죠. 알토와 헤지로 빵빵 싸요. 이번에 세드엔즈도 합류해놔요. 사실 알렉스 같은 경우는 위클을 누군가 쳤을 때 궁극기 통해서 오히려 위클도 뺏고 상대 킬까지 먹는 그런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야 이점 이용해서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사이에 꼈어요. 버스트 시도하는 검키 선수 시간 쓰면서 레이븐 제압합니다. 부족했던 밸류업 맛있게 먹고요. 시간 쓰지만 필드킬 가져간 거 의미 있죠. 아 위클 한 번 더 땡겨오면은 세드엔즈 가져갈 수 있죠? 아! 적국 모습 밀어내면은 오히려 위험한 건 세드엔즈 사이에서 W 풀딜 들어갔어요. 오히려 역습하나요? 증폭 드론 이용해서 와 킬가 가져간 알토! 복수하나요? 야 이거는 세드엔즈의 일발 역전 궁극기였는데 해지로 빵빵 싸요가 잘 합류하면서 W 적중률 너무 좋았죠?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킬은 알토가 가져가고 스카디 가져갑니다. 해지로 빵빵 싸요도 필드킬 여기서 가져가면서 알토를 제압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번에 산 걸로 만족해야죠. 아, 알토 선수가 전판의 아쉬움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큐몬 맞추는 사람 아우 테이오 선수의 반응이 빨랐죠. 피에드 선수의 팔과 머리 아 레이싱맥까지 완전 자신이 원하는 템으로 기존의 전설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갈면서 가디언 슈트부터 아 이쪽에서 지금 감카무청을 이용해봤는데 약간 빗나간 것 같아요. 시야 플레이 기다리고 있고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 그 사이에 검키 선수가 페간수련님에게 제압당하! 지금 템 보고 있을 사이가 아니었죠! 너무 과감하게 파고든 알토! 이거는 살아나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좀 스태미나가 부족한 알토 하지만 스태미나 템도 없고요. 아 일단 소강상태 끝까지 야 페간수련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었죠? 지금 그 누구도 피에드를 만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알토랑 페간수련 선수도 템이 아 지금 큐몬 맞추는 님 같은 경우는 숙련도 잘 쌓고 필드키도 먹고 하는데 아 이 템이 200크레딧 있거든요? 지금 이 적금을 털어야 되는데 털 데가 없어요. 야 이거 나시한데도 불구하고 화면 멈춘 거 아닙니다. 어 궁진하트 하지만 스카디까지 있기 때문에 마나가 남아 돌죠? 제 하트도 깜짝 놀랐어. 아, 너 왜 이렇게 마나가 많니? 하지만 아 매혹 피해주면서 하지만 수확을 든 하트 이제 뭐냐 아야고 그 말은 데미지를 입히지 못 아 수확을 안 든 것 같죠? 데미지 예, 마나 차는 거 보니까 마나 찬 게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하면 정화수가 있기 때문에 아 하트 끝까지 침착해요. 대회다운 플레이 아까부터 기습을 잘 노립니다. 숨어서 이렇게 대회를 진행하다 보면은 랭게임이랑 다른 게 결국에는 기습 시야 플레이 이제 한동그라미 선수 마스터즈에서 가장 많이 보여주죠. 우리가 또 한동그라미야 라고 말하는 그 선수가 시야 플레이와 더 플레이 남이 귀찮아하는 걸 항상 잘 하시거든요. 이번 봉스터즈에서는 어떤 선수가 부하 같은 모습을 보여줄지. 피에드와 알토 알토의
순간이동 위치가 좀 억까를 했는데 숙련도로 바탕으로 아 좀 버텼습니다. 19숙 대 16숙 차이였고 둘 다 6전설인 상태였지만 피에드 선수가 끝까지 쫓아가기에는 작살기동 침착하게 알토 선수가 생존기로 잘 사용하면서 야 공장 막금꾼대 숲에 다 모여있어요. 폐관수련 들어갔는데 아 해지로 빵빵싸요. 위험해요. 풀차징 오히려 패스 토스해버리는 해지로 빵빵싸요. 궁지나 하트 아니 제니 만화가 없어요? 제니 만화가 없어요? 아니 만화가 없는데 오히려 아야가 야 이거는 증폭 드론이어서 해냈죠. 이거는 하트가 안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죠? 저걸 어떻게 두고 들어가냐? 큐 들어가요? 감카무쳐 궁극기가 또 돌았어요? 와 W 예쁘게 들어가죠? 증폭 드론 타이밍에 아 이게 권총무수가 있는 타이밍에 궁극기가 또 빨리 돌면서 저격하여라는 또 다른 매력이죠. 빵야 빵야가 사거리가 짧지만 예, 좋은 이동기랑 예, 쿨타임으로 2점 보고요. 감카무청을 따라가버리는 사슬 억울하죠. 적게 못 맞추는 사람 아 저지불가 피에드 선수가 킬 가져가고요. 야 수배 승자는 피에드 선수가 해지로 빵빵싸요 선수일 것 같습니다. 생존해서 내려가고 있고요. 폐간수련 연락 안함 진짜 위기가 있었는데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아이토 선수는 공장에서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그 20숙 20레벨 혈액팩 2개 밸류가 살벌합니다. 보내주죠. 상대적으로 숙련도는 좋지만 템이 부족한 아야거든요. 지금 CCTV를 먼저 잡은 건 알토 선수 같아요. 네. 아마 가운데에서 끝까지 시간 버티다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정할 텐데 아야도 신발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아 가만히 둘 알토가 아니죠. 밀어내고 위쪽에 피올로도 덧짝 충분히 했고요. 와드도 있고요. EMP 드론까지 준비해놓은 상태. 반면에 알토 선수 더 덥고요. 지금 피에드 선수와 폐간수련님이 두 선수가 덫을 조금 들고 있고 EMP 드론을 들고 있는 선수는 피에드 선수가 유리하기 때문에 유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거리 실험체고 EMP 드론 쓴 한 타이밍에 파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야 와 너무 아파요. 근데 아이토 선수도 여기에서 1대1인 줄 알고 힘 뺐다가는 피에드에게 당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작살기동 통해서 들어가는데 이러면은 피에드 선수가 자리 편하게 잡죠? 하지만 시간은 알토 선수가 더 많습니다. 피에드 선수도 밖에 있다가 들어온 거라 이러면 괜히 들어왔나 싶은 피에드. 아야도 와 템밸류 잘 올렸어요. 석궁무수 빠진 알토 야 궁극기 피해요. 작살 기동으로 지금 궁극기 빠지는 지금 해지로 빵빵 싸요. 조금 위험한데 알토 선수 위로 가요. 위로 가는데 아야도 똑같은 생각인데 이러면 아야 위험하죠. 여기서 승부 가야 돼요 결국. 빵빵 아 궁극기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피에드. 피에드 최종 생존자가 3명 남았습니다. 그저 초반부터 템 좋았거든요. 시간 좀 부족하지만 마무리하는 피에드. 야 지금 필드킬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전장킬도 있겠지만 지금 6킬째입니다 알토 선수는 킬이 좀 부족하고 전판에 좀 아쉬운 탈락이 있었어서 이번 라운드 1등 하고 싶을 텐데 피에드 선수 지금 현재 아 덫도 충분하고 아 템이 이거 뭘 낄지 고민인 것 같아요. 헤르메스 껴주고요. 혹시나 작살기동으로 벽궁됐을 때 내가 한번 생존을 하겠다 방해 면역 방해 시간 감소 효과가 있죠 헤르메스에. 아 끝까지 덫 하나까지 만들어주고 있어요. 끝까지 리모트 마인 잠시 후 최종 안전 마지막 금지구역입니다. 리모트 마인 깔면서 접근해요. 이거 무섭죠. 칼라 같은 경우는 덫 제거가 또 쉽진 않거든요. 몸으로 하나 성공적으로 제거하고요.
와드 지웠고 모모로 리모트는 다 지웠어요. 알토 그래도 더블 기오틴 EMP 드론 까는데 덫은 없죠. 피해드 승부 보긴 봐야 돼요. 벽궁은 안 됐고 석궁무수 아 잘 들어갔어요. 알토 선수의 궁극기도 피해드 선수가 안 맞고 잘 나왔고요. 더블 기오틴 까면서 근데 알토 선수가 잘하는 게 시간 많은 거 알고 밖으로 한 걸음도 안 나갔거든요. 23초 21초 이러면 1초 차이 알토가 1초 차이 한방 한방 시간은 아 알토가 시간이 진짜 딱 1초 차이였는데 시간으로 버티기엔 어차피 한방 싸움이었기에 피에드 선수가 기습해봤는데 알토의 작살이 먼저 닿았습니다. 피올로의 미간에 작살이 들어가면서 알토 1등 가져갑니다. 핫6 까주고요. 핫6에서 후원 안해주나? 이랬는데 레드불에서 후원 오는거 아니야? 역시 레드불이지. 이랬는데 몬스터에서? 역시 몬스터 나를 괴물로 만들어주는걸? 자! 바람님은 매경기 다른 픽 나의 다채로운 팔생미를 보여주겠다. 8가지 매력을 보여주겠다. 바람 셀린 들고 나옵니다. 토세의 의지를 내가 잇겠다. 자 3경기입니다 결승전. 오늘 4경기까지 치러지고요. 후반전 첫 경기라 볼 수 있겠죠. 자 경기 들어갑니다. 현재 필드킬 1킬 가지고 있는 캣맘 선수 똑같이 모래사장 시작하셨고 마컬로이드 피헤드 백안수련 연락 안하님 우누구누 양파쿵야 적차디 아 여기도 겹쳐요. 테이오 벌꿀도둑 바람 우태 아페테이트 두번째 경기 아쉬웠어요. 하지만 첫번째 경기 멋있었죠. 네 레이븐 해지로 빵빵 싸요. 큐 못 맞추는 사람 그리고 검키님 손이 짧아 슬픈 로지 또 서킷 포인트 현 1위에 빛나는 네 사실상 이터널 리턴에서 대회 랭킹 1위죠. 예, 한쌤과 같이 한동그라님과 같이 지금 서킷포인트 1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번 마스터즈 우승자 새드엔즈가 로지를 꺼내들었습니다. 치카장 아 치카장 이번에도 엇가다 하면 안되는데요. 본인이 안되죠. 억울하니까 치카장 그리고 마지막 시드죠. 몽스터즈 시드 우승자였던 1회 우승자 알토입니다. 노래 끄고 선수 소개 끝났으니까 자 경기 이제 후반전인데 일단 로지님이 로지를 했네요. 새드엔즈의 로지 이번에 약간 너프가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또 플레이하실지 글롱루트로 예, 치명타 글롱루트 가시는 것 같아요. 기사의 신조 통현 바람선수의 예, 셀린도 기대됩니다. 지금 오늘 톤님이 좋은 모습 보였는데 그 알파오메가 싸움을 계속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서 좀 말렸어요. 예, 과연 그 톤님의 영혼을 잃을 예, 바람님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예선전은 바바라로 엄청 잘하셨거든요. 근데 여러 스킬 증폭 실험체를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레이븐 와컬로이드 대 레이븐 늑대를 둔 도전인데 아 이거 레이븐 위험한데요? 넣을게 속박 레이븐 정확한 타이밍에 끝까지 기다리다가 궁극기 끝까지 아끼다가 터지기 직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가위 터트리고 가위 터지면서 속박 맞고 와컬로이드 당했죠. 야 역시 이게 하이큐는 대회는 이 늑대 본인 사이클 두고 싸우는 게 지금 늑대에서 교전이 일어난 거죠 결국? 아 해진대 해진 아 이거 또 시야이점 아 이번에 와드를 준비해왔어요 우태 템이 아직 안 나온 적차대 그냥 쿨하게 빠지고요. 이게 결국 초반 박쥐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브젝트가 아니더라도 늑대만 두고도 엄청난 치열한 교전을 하기 때문에 새드엔즈 대 폐간수련 아 폐간수련님이 좀 늦게 도착하고 CCTV 켜있어서 아쉽게 곰을 먹지 못하고 조금 말렸어요. 치카장 두 번째 경기 너무 억울한 죽음 했거든요. 이번엔 생명의 나무 쉽게 우누구는 쉽게 이쪽은 해진 대 해진 쉽지 않아요. 큐가 빗나갔으니까 안 들어가는 적차대 아 궁극기 아깝다 생각 안하고 침착하네요. 하지만 포기는 안해요. 계속 괴롭힙니다. 아 손떼기 만들라 했는데 여기까지. 왜냐면 누군가 와주면은 본인이 ABC 중에 C가 될 수 있으니까
우태 선수를 B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사실 궁극기 빠진 입장에서 아무도 안아주면 싸우기 힘들죠. 네, 폐간수련 선수도 좀 초반에 말린거 학교랑 호텔 짜투리자 늑대가 아직 남아있으면 그래도 조금 숨통은 트이죠. 테이오 벌꿀도둑도 궁진아트 다시 한번 들고 나왔어요. 궁진아, T, 그리고 치약 W진아랑 치약을 같이 못써서 하트가 치약 그 사이에 캣맘이 여기서 여러 명한테 싸먹힌 것 같아요. 네 선수가 겹쳐있는 걸로 봐서는 캣맘 선수가 세 번째 경기는 아쉽게 빠른 탈락합니다. 지금 마컬로이드 선수와 둘이서 지금 초반 분위기 좋은 레이븐인데 지금 킬한 대신에 아이템이 좀 늦어져서 곰도 못 잡고 무기 스킬이 안 뚫린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전장을 참여하는 알토인데요. 알파가 아닌 해지로 빵빵 쌓여 궁극기 사용하면서 증폭도는 이동속도 빠져요. 여기 해진네 해진! 우태 위험해요! 우태 아직 궁극기 아꼈어요. 전장 때 쓰겠다. 이러면 전장에서는 쉽지 않죠. 적차대. 카바나 입고 있는 우태 선수고 궁극기 남아있고 적차대는 아직 궁극기가 40초 사실상 전장에서 사용하기란 쉽지 않고 이러면은 알파 셀린이 있으니까 그죠. 우태 선수가 풀콤보로 적차대 깔끔히 마무리. 이거는 사실상 예정된 결과였고 근데 이게 혜진의 치명적인 단점이죠. 다수와 싸움이 너무 힘들다. 이러면 오히려 웃는건 타지아일 수도. 타지아가 넓게 하면은 레이븐 선수가 킬을 못 먹었어요. 킬 먹었으면 HP락도 회복됐을텐데 치카장 세번째 경기 잘 풀립니다. 운도 좀 따랐어요. 슬로우 맞춰주고 이쪽도 이속전장에서 마스터즈에서도 이속전장에서 셋 강했던 보여줬던 새드엔즈 깔끔하게 다 먹어주고요. 1초 터졌죠. 방금 3초 과연 크는 여기까지. 사실상 이 로봇을 칠 수 드론을 칠 수도 있었는데 이제 매그너스 입장 어차피 쳐도 죽으니까 스킬 한 대락도 맞춰서 숙련도 조금이라도 더 쌓아보자 했는데 스킬 피해주는 테이오 벌꿀 도둑입니다. 이쪽 너무 잘못 태어났죠 피해들. 하지만 둘 다 피가 없는데 Q 정확히 맞추고 궁극기 연계 정확해요. 벽궁 아직 벽이 있거든요. 벽을 넘어갈 수 없는 피해드. 그렇죠. 이게 벽궁이 되네. 여기 교전이 안 끝났거든요. 6초 남았거든요. 이거는 피해드 선수도 넘어갈까. 잠깐만 넘어가면 나 죽잖아. 적차대 도망 성공. 여기는 하트가 전장 우승 가져갑니다. 셀린 지켜볼까요? 지금 알파를 편하게 먹은 셀린 사실상 필드킬도 가져갔었기 때문에 초반에 필드킬 가져가기 쉽지 않은데 운이 좋았죠. 여러 명과의 교전에서 바람 선수가 이득 본 것으로 보입니다. 영웅의 기록 다시 올려줍니다. 사실 하트가 영웅의 기록이랑 제법 맞는게 W 그 타이밍에 아까 또 했던 말씀드리면은 이 치약이 그전에는 치약을 못 썼거든요. 치약이 그 쿨타임 버프 먹기 전에는 왜냐면 W의 반각 20%가 있어서 그거를 치약이랑 못 썼는데 자 교전 밤에 다니엘이거든요. 가위 타이밍 잘 카운터 쳐야죠 궁으로. 그래도 빠지면서 거리 뭐 벌리면서 도끼까지 침착하게 이쪽 전쟁이 오토바이 사람은 오토바이를 따라가지 못하죠. 이쪽 전장 시작 전에 양파쿵이와 위험했습니다. 생명의 나무와 곰을 두고 전쟁했던 것을 보고 아디나 뒤늦게 참전 운우군우 참전하는데 알토 선수 피가 많이 없거든요. 아직 못 뜯었어요. 피가 있었으면 뜯어봤을 텐데 뜯고 도망갔을 텐데 이쪽도 위험해요. 하지만 점프 있죠. 오히려
어 밑에도 잠깐만요. 이거 레이븐도 왔어요. 양파쿵에 침착하게 와드 깔고. 어 곰은 너 먹어. 아 아디나 선수는 곰도 못 먹고 좀 억울해요. 여기저기 지금 자존심 싸움 셀린데 로지도 아 여기저기 다 싸우고 있어요 지금. 춤춰주고요. 안쪽을 파고들어요. 여기까지. 지금 이제 궁극기가 빠진 아 아직 있군요 아야가. 어 보자. 아 사나 했는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로지 피드키 가져갑니다. 그래도 권총무수 남았으니까 생존 가능하고. 어 끝까지 싸운거는 로지 세드엔즈. 아 나 템 좀 먹자. 템 좀 먹자. 운석을 봤어요. 아 이 템의 운석을 본 것 같아요. 운석을 봤는데 그걸 못 먹습니다. 아 운석을 봤는데 빠른 클릭 할랬는데 갑자기 제가 와가지고 못했는데 아른아른 거리거든. 시체 다시 뒤지고 싶거든. 오메가 셀린이 죽은 이 상황. 오메가는 셀린 근데 누가 죽였죠? 알토 선수가 제압한 건 아니고 아, 아야가 제압한 것으로 보이죠? 아야 혹은 타지아가 제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두 번째는 전장 승리자도 오메가로 오기 때문에 셀린이라고 해도 자리 거점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위험한데요? 증폭 드론 효과로. 아 그래도 증폭 드론이 사실 데미지도 데미지인데 이 생존력이 이동 속도가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아야의 속박 이용한 전장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레이븐 아직 궁극기 남아있어요. 아 근데 검키 선수가 빠르게 도망가면서 갑이 없어졌고요. 검키 선수도 궁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 하지만 시간이 없는 검키. 넓게 들어갈 것 같죠? 넓게 속박 3초 2초. 어 아슬 했는데 아 저 매그너스가 아 와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없어서. 어 그래도 잘 먹었어요. 잘 먹었는데 8초. 시간이 아직 압도적입니다 레이븐. 아 이쪽은 오메가는 끝났는데 끝까지 교전. 매그너스 시간이 없어 터지고요. 이쪽도 우태 선수가 전장 우승 가져갑니다. 어 이번 라운드는 좀 인원이 많이 살아있어요. 초반 필드킬이 많이 나오나 했는데 중반부에 아슬아슬 생존하는 선수들이 많아서. 자 항구 쪽으로 이동한 매그너스고 이쪽 전장은 길어집니다. 야 순간적으로 파고들면서 생명 연장할 수 있고 가위까지 좀 시간이 남았고 7초. 아 동일해요 시간. 아, 동일하니까 예,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제니였는데 이게 시간이 애매하니까 확실하게 승부 건 것으로 보이고요. 제니가 우승 가져갑니다. 포스코 아마 팔 갈 것 같죠. 포스코 이용해서 머리 혹은 팔 갈 것 같습니다. 아 항구곰을 먹으러 온 양파쿵야. 아 왜 이렇게 많은 사람 나가고 있고요. 이건 매그너스가 가져간 것 같죠. 매그너스가 일찍 왔고 로지 선수도 조금 늦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는데 아 이쪽이 지금 나왔네요. 이러면 매그너스는 곰을 기다렸다가 못 먹고 나가는 그림이죠. 레이븐 사실 다니엘이 다수 싸움이 불리한 것 같으면서도 1대1 교전이 엄청나서 순간순간 떨어져 있는 한 명 한 명 끊어먹는 게 가능하거든요. 지금 상대적으로 근거리 실험체도 많이 남아있고 원거리 실험체도 13명이나 남아있어서 아야도 W 땡기면서 딜할 수 있는데 약간 부담스러웠을 텐데 일단 치는데 이거 많이 위험해 보이거든요. 이거 아닌 것 같거든요. 아 위클 맞아. 우누구누가 아 우누구누 킬 욕심 안 내고 주변에 사람 많은 거 아니까 그냥 템 먹고 빠집니다. 아 그 사이에 여기저기 교전. 알토 선수도 루크를 제압했고요. 검키대 적차대. 아 부콤보 들어가면 활무스가 맞았어요. 활무스 끝에 와 3제 타이밍에 살짝 뒤로 무빙하면서 검키 선수가 활무스 끝자락에 데미지를 맞았습니다. 물론 정중앙이 더 세긴 한데 그래도 데미지 활무스 상당하죠. 스징 활무스
옛날만큼은 아니더라도 아, 활무수 침착하게 연계하면서 부족했던 밸류 업그레이드할 기회 가졌죠. 치카장 진짜 이번 판도 초반에 고비 있었는데 생명의 남을 필두로 빅뱅 눈침을 필두로 차근차근 밸류업 성공했습니다. 해지로 빵빵 쌓아요. 알타이를 끼고 있지만 가챠템 많이 들어온 알토가 CCTV 점거하고 있으니까 밑으로 빠지고 있고요. 우태 대 치카장 정확했어요. 정확한데요? 삼재 안으로 파고드는데 치카장 빠져나갈 수 있나요? 아 여기까지 헤르메스 신발에 올려준 우태 선수입니다. 노란 상자에서 먹었을 수도 있고요. 아 알토 잘못 뛰었어요. 석궁모습 예쁘게 하지만 역습. 알토도 위험한데요. 아 이거는 시야가 없는 상태에서 일로 뛴 게 이거는 치카장 선수 우태 선수가 번화가를 오래전부터 있었어서 흐름을 알았죠. 둘 다 시야를 이용했다 볼 수 있고 아직 싸움 안 끝났어요. 공포 3제 정확히 활무수 피해주는 치카장. 밑에서도 점프 빠진 11이라 아야한테 견제받을 수 있어요. 닭이 한 대 맞아줬고요. 아 이쪽에서도 지금 이걸 부르기 위해서 하지만 적차대도 가만히 둘 수 없을 텐데요. 템루트까지 나왔고 이쪽은 우태와 치카장의 자존심 싸움이 한창입니다. 1분 20초 남았고 입구 망대 아야가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교전 상황을 보면 이쪽은 네 폐간 수련 선수가 편하게 생명의 나무 불러서 가져간 것 같아요. 교전 없이 이쪽 교전 세게 일어나네요. 지금 궁극기 빠지고 건축 무수도 빠진 해지로 빵빵 쌓여 위험한. 아 다행히 속박이 우태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갈 걸 예상해서 안에다가 속박을 걸어봤는데 다행히 밑으로 무빙하면서 살아나가는 해지로 빵빵 쌓여. 아 W 아파요. 밸류가 없긴 한데 지금 숙련도가 17숙이에요 치카장 선수는 밸류에 비해서 숙련도가 좀 부족하고요. 밑에서 우누구누도 아, 13숙에 비해서 템이 너무 좋은데요. 네, 좋은 템들이 끼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이 늑대 빼먹고 가는 양파쿵야. 적차대도 이제 사실상 밤에 강한 혜진이거든요. 은근히 밤에 시야이점을 통해서 원콤을 내는 혜진의 콤보가 많이 나왔어요. 이번 경기에 이번 대회 때 적차대도 숲 2점 숲 시야 혼자 잡았거든요. 지금 이 2점을 살릴 수 있을지 위에서 내려오는 선수들이 있을 거라 교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양파쿵야 버스 살인마. 좋아 좋아 도발 1.8초로 버프된 도발. 너무 아프죠? 아 근데 이거를 이거 울고 싶죠 11. 이거 마우스 집어 던졌을 수도 있어요. 아 양파쿵야 마우스 집어 던지기 일보 직전이거나 던졌으면 빨리 다른 마우스를 교체해야 되고요. 우태 잘 먹을게. 어우 너무 맛있죠? 적차대는 그런 우태를 기다리나요? 아 일단 밑으로 가는 모습. 야 저거를 평타 한방 사실상 증폭 드론 때문에 아야가 아야도 최선의 플레이를 했죠. 결국 혜진이 없었다면 아야는 산거야 그죠? 밑에서 넣을게. 나오면은 레이븐이 킬 가져가고 하지만 추가 교전 힘들기 때문에 레이븐 빠져나가는 선택해야죠. 근데 추노력이 좋은 제니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금지구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나요? 40초 금지구역 어쩔 수 없죠 사용하면서.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구석으로 사각지대 가면서 지금 좁은 숲인데 숲의 여왕 혜진이 두 명이나 있습니다. 아 근데 매그너스가 사실상 혜진은 역시 혜진은 시야가 있으면 밤에 무서워요. 근데 이러면 역습당할 수 있죠. 적차대 알거든요. 너 궁 빠졌잖아. 이걸 정리하면 템 다 가져갑니다. 우태 선수의 궁극기 판단 어쩔 수 없죠. 원콤이 나는 각이었으니까. 하지만 그것을 본 적차대 잘 먹을게 바로 가져갑니다. 사실상 암기해진 활해진 둘 다 계속 바꿔가면서 쓰고 있는데 계속 겹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둘 다 활해진이었는데 매그너스도 사실상 해진 잡고 템 합치고 싶을 텐데 쉽지 않아요 지금. 폐간수란 연락 안함. 지금 또 중요한 게 1, 2, 3위 하면은 본킷 포인트 획득하면서 시드권 획득하거든요. 이제 3경기고 아 이거는 레이븐이 유리해 보이는데요.
아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굴거야. 말 나오는데 구질구질하게 굴어야죠. 레임은 가위 들어가고 일단 넣을게. 아 넣을게 못했어요. 최종 생존자가 제니가 침착하게 승리해냅니다. 일단 떨어진 위치 위험하진 않는데 약간 한가운데. 아 지금 적차대의 템이 Q 맞추고요. CCTV 뺏는 모습.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제니가 지금. 55초 48초 지금 혜진이 시간이 많긴 한데 혜진도 이쪽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비슷해질 수도 있어요. 매그너스랑 매그너스 승리 플랜이죠. 마지막 3명 남았다. 임시 안전지대를 활성화합니다. 아 이거 제니가 1등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와 활무스로 가져가는 적차네. 이러면은 매그너스 궁극기 없거든요. 아 깔끔하게 적차대의 활무수가 적중하면서 이거는 제니의 시간이 부족했던게 레이븐과 혈전을 벌였거든요 공장에서. 사실상 근데 공장에서 레이븐 선수한테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승리했지만 아쉽게 부족한 시간이 마지막 금지구역에 작용하면서 이렇게 적차대 선수가 1위 가져갑니다. 자 여러분들께도 점수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이 너무 싫어요. 세트엔즈 알토 과연 이번에도 우승컵을 들 수 있을지. 알토의 강점기는 누가 끝낼 수 있을지 뒤에 바짝 추격하고 있거든요. 알토 102포인트 와 아야가 쫓아옵니다. 빵빵 싸요 96포인트 적차태 92포인트 야 1위 싸움이 치열하겠는데요. 1위 경쟁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에 광탈하면 사실상 1등은 내줘야 돼요. 세 선수 다 1킬 차이거든요. 다 1킬 차이. 필드킬 1킬이면은 적차대 선수도 바로 1등이거든요 동률. 바람 선수는 마지막까지 나는 바람처럼 가겠다. 또 다른 픽 이번엔 수화로 다양한 미녀 실험체들 플레이하고 계신 예, 바람 선수입니다. 그리고 예, 새드엔즈 마지막 경기답게 다시 한번 로지 들고 나오셨고 알토 현재 1위인데 위태위태해요. 칼라 같은 경우도 초반 광탈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집중해야겠고요. 지금 현재 시드를 갖고 올라왔던 매그너스의 아피테트님도 지금 순위가 약간 밀쳐져 있지만 그래도 중위권이에요. 과연 어떤 플레이 하실지. 직하장님은 이번에 초반업과 안 당해야 될 것 같고 자 경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이제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중위권이다 했을 때는 아 어느정도 필드키 3,4킬은 가져가고 상위권 해야겠다 생각 들거든요. 초반이라면 한 2등하고 1킬 2등이어도 한 2킬 1등이어도 되는데 지금은 킬 점수가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아 역시나 과연 알토의 선택은 아 알토도 평타 안쓰고 갑니다. 1초를 아껴야 되거든요 본인의 광탈을 막기 위해서. 그죠? 역시나 고급주택가 이 위가 항상 핫해요. 모래사장 혹은 숲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들리고 아 이쪽은 울면서 아 너 왜 거기 있니 지나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루트가 많이 겹치는 느낌이 있어요 선수들이. 아무래도 가는 템이 스키징 포기면 비슷할 수도 있고. 아! 가죽 도둑 검키! 벌꿀 도둑 가죽. 아 가죽 본인이 가져가는 건가요? 아 가죽이 있길래 어 이거를 검키 선수가 가져갔을지 좀 궁금하네요. 검키 선수도 가죽이 하나밖에 필요 없을 텐데 그냥 뺏을 생각이었나요 그럼? 원래 가지고 있었으면? 그건 이제 본인들만 알겠죠? 가죽 하나씩 일단 사이좋게 들고 있고요. 자 일단은 첫 곰 싸움에서 첫 늑대 싸움에서도 교전이 있었거든요. 전라운드에 와컬로이드 선수가 첫 늑대 싸움에서 병원에서 패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루트 들고 온 것 같아요. 학교에 끝나서 버나가 늑대 쪽을 좀 노려보겠다. 천천히 파밍해주고 있고요. 뚝딱뚝딱. 네, 새드엔즈. 새드엔즈는 마지막도 전라운드랑 똑같은 루트 선택했고 이쪽 교전! 바람 대 직하장. 직하장이 템이 잘 나왔어요. 바람, 여기서 바람처럼 가면 안 되죠. 근데 뒤에 누가 왔어요. 직하장 킬 가져갑니다. 나 시드 못 놓쳐. 나 시드 못 놓쳐. 초반부터 스노블 굴려보겠다는 건가요? 바람 선수는 아쉽게도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쉽게 마지막 라운드 수화로 절에 도착하지 못한 수화.
아쉽게 마지막 절에 가야 템이 나오는데 절을 도착하지 못하고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너무 고생했습니다. 해지로 빵빵 쌓아요. 운석 두 개 다 들고 두 개 먹을 생각은 아니고. 이거 매그너스에게 늑대가 뺏겨서 조금 화가 난 여고생 적차대거든요. 네, 지금 여고생의 늑대를 뺏은 보스 매그너스. 네, 지금 여고생이고 뭐고 봐줄 게 없거든요. 지금 아까 혜진한테 억울한 죽음. 억울하진 않죠. 적차대 선수에 대해 당한 거죠. 네, 유리한 이점을 사실상 성장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와, 컬로이드 뒤에 보나요? 검키! 검키 속박 맞고 검키 큐 적중했어요. 궁 타이밍 좀 위험한데요. 강화 큐! 검키가 마컬로이드가 검키 끝까지 궁극기 1타 큐 속박 검키 춤 빗나가면은 조금 위험한데 이속 가속 감문 큐 빗나가고 평 치약 검키. 아 진짜 왜그래 왜그래. 박쥐 용해보는데 위험하죠? 마지막 속박. 아 마지막 박쥐의 막타로. 그 사이에 치카장 선수도 1킬 필드킬 1킬 가져갔던 치카장 선수가 피에드 선수에게 생명의 남을 앞에 두고 당한 것 같습니다. 피에드 오늘 몸 날렵했거든요. 에이든부터 침착하게 경기 운영하고 있고요. 아 개인적으로 치카장 선수 너무 아쉽겠는데요. 왜냐면 초반에 너무 좋았는데 절에 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이제 좀 더 이점을 보지 못하지 않았나 시야를. 여기는 뭐죠? 고양이가 뭐지? 내 건가? 루크와 교전이 펼쳐집니다. 오! 정확해요. 적중 냥냥 펀치 생선 평. 오! 강카무청 냥냥 매호 냥냥 점프 냥냥이 엄마 타. 이거는 루크의 궁 판단이 정확했죠. 연막탄 안에 갇혔지만 궁으로 어차피 너네 CC 쓸 거잖아. 연막탄 안으로 냥냥 매혹 씹어주면서 이거는 루크의 어떤 숙련도라고 할까요? 본인 실험체 숙련도. 아까도 궁극기로 이렇게 매혹이나 이런 중요 스킬들을 씹으면서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번에도 루크 큐못 맞추는 사람 1킬 가져갑니다. 야 마지막 경기인데 사실 캣맘 선수도 거의 다 왔거든요? 어? 아 여기서 복수를 성공하는 폐간수련. 전판 1위 적차대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적차대도 아니씨 너가 왜 거기서 할만하죠? 우태 선수는 뭐야 적차대 어디갔어. 라이벌이 죽었어요. 무빙 싸움인데 지금 알토 선수가 편하게 가져갔고 이쪽 도전. 아 이속전장의 새드 엔진은 좀 다른가요? 그래도 피헤드 마지막에 반격. 와 에어샷으로 침착하게 아껴놨던 에어샷. 자 빨리 오죠. 야 그 싸움 끝났니? 이게 전장 승리 중요합니다. 숙련도가 육숙 대 구숙이긴 해요. 아 매혹 빗나가면은 쉽지 않죠? 춤춰보는데 이러면은 로지가 이거 타고도 쫓아올 수 있어서 일단 시간은 새드엔즈 손이 짧아 슬픈 로지가 시간이 앞서고 있고 큐 못 맞추는 사람은 네 이쪽 전장 승리해서 전장 보상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늑대를 두고 교전. 역시 늑대 싸움이 치열해요. 밑에 전장 로지가 승리 가져갑니다. 아 늑대는 누가 가져갔죠? 아무래도 예, 제니가 막타 먹은 것 같아요. 우태 이번에는 라이벌이 없거든요. 양궁장 편안히 가져갑니다. 변이 늑대 맛있죠 두 마리. 뭐죠? 아 뽑았구나. 아 깜짝이야 나온 줄. 예. 예. 양파쿵야 무기 만들기 위해서 연못 가는 것 같아요. 단봉 찾으러 얕호 날아가고 있고 멧돼지 이용하는 플레이. 야 시야 와드 깔면서 맞았거든요. 피헤드 대 레이븐 피할 수 없는 승부를 내가 말리러 왔다니 정확한 점프 도발 평평. 아 이건 레이븐 선수가 억울할 만도 한 게 왜 너가 텔레포트를 걸러오니 양파쿵야.
사실 뭐 꽃 주우러 왔고 운주 만들러 왔거든요. 꽃과 함께 레이븐을 전리품으로 얻습니다. 레이븐 선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 여기 교점 위협 피올로한테 위험했는데 잘 살아나나 했거든요. 11이 날 살려줬구나 했는데 11이 살려준 게 아니라 마무리해버리는 11. 마크로이드 CI.0에서 풀콤보 예쁘게 들어가. 패시브도 없던 제니. CCTV 키는 사실 시야는 없었는데 소리 듣고 어? 하지만 알토 왔으면 도망가야죠. 궁극기 없는 비앙카 도망가고요. 야, 이번 마지막 경기 어떻게 될까요?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우승자 누가 될지. 일단 알토 선수는 웃고 있어요. 라이벌들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더블 LED 맞춰주는 모습. 아, 궁극기로 3대를 못 씹으면 야, 큐빈 나갔어요. 우태 선수가 약간 왼쪽으로 어깨 빼는 플레이 좋았는데 피해드 쫓아와요. 이동도 없어요. 아, 이거는 너무 위험해. 사실 좌삼삼 우삼삼 아 맞았어요. 피해드의 적중형. 하지만 에어본 피하는 우태. 야, 그걸 피하네. 사슬을 주고 에어본을 피한다. 사슬을 주고 에어본을 피하는 우태. 아, 그 사이 양파쿵에 몰아칩니다. 숲에서 또 기습 성공했나요? 테이어 벌꿀도둑 마지막 아쉽게 궁진아트가 아니었네요. 궁진아트였다면 11의 마나를 태웠다면. 하지만 11의 기습이 HP가 많은 걸로 봐서 기습이 성공한 것 같아요. 강한 도발로 원콤 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지불가 속박. 속박을 씹고 와, 사슬 타이밍 정확한 공포 타이밍 걸면서 이동부로 우태. 오히려 역습각 노렸고 운석 가져갈 수 있죠. 이번 라운드 양파쿵야 킬도 가져가고 밸류업도 잘 되고 있어요. 이쪽은 운석을 두고 알토! 나일이 가져간다? 마컬로이드 위험? 무기 스킬 던지면서 속박 빗나가고요. 어, 진저의 분노 위험해요. 앞대시! 마컬로이드 이거 아, 이거 좀 위험하죠? 아, 궁극기로 와, 넉백 타이밍 정확히 앞으로 밀어내면서 벽궁 안 당했어요. 넉백이 되는 타이밍에 앞대시를 일부러 함으로써 마컬로이드 칼라 많이 상대해 봤던 거죠. 벽궁 당했으면 그냥 여차 없이 죽는 각이었는데 일단 궁극기 빠졌지만 생존합니다. 우태 선수도 마지막 라운드. 이제 라이벌 해진 없거든요. 전장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기 때문에 공짜 전장 생길 수도 있어요. 어? 마클로이드 이번에 위험해요. 궁극기 없는 거 알고 속박 빗나가면. 아이, 또 궁극기 잘, 아, 아, 여기서 약간 곡선 구간에서 약간 자삼삼 우삼삼 하다가 오메가 두... 어이, 뭐죠? 당당하게? 하지만 아야기 때문에 또 양파쿵야 공짜 전장 기분 좋고요. 이쪽에서는 우누구누 대 우태 치열합니다. 손이 짧아 슬픈 로지 오토함즈 가져갔고요. 우누구누 가전화 시키고 싶죠? 들기 이용해서 시키나요? 궁극기로 가전화 만들고 풀콤보 넣고 아, 치명타 깔끔하게 넣어주면서 전장 승리. 좁은 구역 이용해서 예, 확실한 궁극기 적중과 적중을 통해서 전장 승리 가져가고 알토. 아, 이번에 밸류업이 좀 부족했는데 이번에 예, 포스코 가져오면서 새드엔즈 왔는데 야, 알토도 세다. 야, 세게 들어, 평큐가 세게 들어갔죠. 평큐 W 세게 들어가면서 원콤보에 반피 쫙 뺄 수 있는 알토 칼라의 콤보기 때문에 예, 로지 깜짝 놀라서 일단 빠져요. 예, 체력이 높은 세팅이 아닌 로지기 때문에. 그래도 오토함즈 가져가면서 기본 공격 피해 감소. 11을 의식한 그런 밸류 같습니다. 아무래도 11의 도발을 에어샷으로 피하지 못한다면은 11한테 원콤을 맞을 수도 있어서. 세드엔즈 선수도 숙련도가 그렇게 잘 큰 건 아니에요. 조금 말린 감이 없잖아요. 있고 밑에 교전. 마컬로이드 이번 판은 싸움을 피하지 않아요. 속박 빗나갔지만 시간 많이 쓰는 해지로 빵빵 싸요. 지금 현재 2위거든요. 아야? 아, 궁극기 맞으면 아, 속박을 정확히 맞춘 마컬로이드. 이러면은 일단 알토는 웃죠? 뭐야, 빵빵 싸요가 2위가 죽었거든요. 2가 죽었고 지금 상위권 경쟁을 위해 치열한 알토 선수. 아, 오토바이 타고 가는. 아, 박쥐 잡혀가면서. 매그너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아야 돼요. 본인의 기회가 올 때까지
참을성이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실험체죠. 현우랑 매그너스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성격이 보이거든요. 플레이하시는 분들의. 끝까지 기회를 노립니다. 마지막 금지 구역까지. 좁은 구역까지. 노리면서 플레이하는데 과연 어떻게 또 작용할지. 또 좁은 구역 약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숙련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기회를 노려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숙련도가 필요한 실험체들은 열심히 네, 발에 땀이 나도록 다니면서 네, 야생동물 잡고 있고 버나가 위클라인 곧 나옵니다. 마컬로이드 선수는 지금 인원이 좀 남았고 칼라도 있고 하니까 버나가 가기보다는 지금 필드킬도 있고 천천히 밸류업 하겠다. 포스코어 크레딧 아끼면은 이게 다 똥되거든요. 아끼다 똥된다는 게 이게 대회급 가면은 콘솔을 부르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다들 막 300포인트 가까이 막 적금되고 이러거든요. 강제 적금. 거의 군 적금 느낌으로 적금이 되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못 쓰죠. 뭐 PX에서 써봤자기 때문에. 또 죽었어? 곧 돌아올 거야. 자, 매그너스 기절 정확히 들어가고요. 우태 선수 버나가 그 사이에 위클라인 먹는 양파 쿵야. 야 근데 위험하긴 한데 로지가 이거 싸움 거나요? 시간 빼는데 로지도 따라오기 벅차죠. 아 근데 양파 쿵야 선수도 아 그래도 점프 이동 좋은 이동기 이용해서 빨리 생존해 나갈 수 있을 것을 보이고요. 시간 썼지만 템 야무지게 아 근데 시간 쓰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본인이. 왜냐면은 이게 마지막 금지구역이 곧 돌아오기 때문에. 우와! 역시 예. 11 숙련도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양파쿵야 침착하게 빠져나가고요. 새드엔즈 선수 같은 경우도 필드킬이 좀 필요하거든요. 좀 상위권 입상을 위해선. 와콜로이드 사실 뭐 상금 명예 이런 걸 떠나서 본인을 증명하고 싶거든요. 많은 분들이 보시는 이 몽스터즈에서 본인의 어떤 화려한 플레이 증명하고 싶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와콜로이드 야 침착해요. 와드 깔고 기회 오면 가보려고 했는데 매그너스는 계속 기회만 보고 있어요. 그래도 푸시케 칼날 있는 매그너스라 한방 콤보 무섭거든요. 아 이거 피해드는 억울하죠. 야 왜 너네 두 명이 있는데 사이에 껴버린 피해드. 아 그 사이에 새드엔즈를 잡아낸 양파쿵야. 이건 부시에 숨어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양파쿵야 선수가 불렀는데 아 이건 로지가 부른 것 같죠. 로지가 부른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 이거는 양파쿵야 선수가 부른 게 맞는 것 같네요. 크레딧이 지금 정확히 안 보이는데 아마도 크레딧을 사용하신 걸로 보여요. 알토 대 우누구누. 알토 선수는 지금 순위 점수 올리면 1위 가능하다는 거 아니까 버티고 있는데 지금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선수들의 템포가 무섭긴 합니다. 지금 지금 하지만 적차태랑 빵야빵야 두 선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전라운드 2, 3위였던 선수들이 0킬로 광탈을 했어요. 그 말인 즉슨 다른 선수들도 2, 3위권 충분히 돌아볼 수 있고 알토 선수는 느끼죠. 나 버티면은 1위 가져간다. 매그너스가 정확한 타이밍 하지만 양건무수 잘 썼는데 이게 살아나기가 우누구누 침착한 스킬 연계로 생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삼재 터지고 속박 터지면 영웅의 기록 터져도 위험하죠. 우태 킬 가져갑니다. 아 와컬로이드 밸류 좋아요. 아 매그너스 이거 비앙카 아무리 잘 큰 비앙커에도 이거 걸리면 쉽지 않을 텐데요. 콤보 예쁘게 들어가요. 활무수 정중앙에 활무수를 미간에 꽂아버리면서 오대존 명왕진 궁극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엄청났던 와컬로이드를 제압하는 우태 풀템 가져갑니다. 지금 갈아 끼느라 바빠요. 알토 선수는 뭐 킬은 없지만 이렇게 인원 줄어들면 기분 좋죠. 우태 궁극기 4초 뒤에 와요. 와 또 활무수 정중앙에 우태 활무수가 너무 아프죠. 지금 정중앙 머리에 꽂힐 때마다
삼재의 예측, 이동할 예측 지점에 정확히 활무수 던지면서, 아, 지금, 밸류 무서워요. 11의 밸류도 무섭고, 알토 선수도, 예, 숙련도가 19 숙련도기 때문에, 마지막 금지구역 연못이면은 사실 매그너스가 활약할 만하거든요. 좁은 지형이 많기 때문에, 우태 선수도 성법위로 갈아끼고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밸류업을 못한 선수가 없고, 이러면 혜진이 조금 힘들 수 있는 게, 혜진의 궁극기가 불가피하게 빠질 수 밖에 없는데, 그 타이밍에 이제 기습을 당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인원한테. 지금 매그너스, 11, 피올로 다들 순간적으로 붙기가 좋은 실험체들이라, 반면에 알토 선수는 웃을 수 있죠. 이제 매그너스의 저지불가를 제외하고서는 그래도 본인이 밀어내면서 우리 역습기회를 노리기 쉬운 실험체가 많기 때문에 알토가 킬 가져가면 사실상 우승 확정 지을 수 있거든요. 알토 좁은 지형 가져갑니다. 와, 과감하게 들어갔는데 양파 쿵야도 깜짝 놀랐죠. 지금 우태 킬 가져가나요? 우태가 깔끔하게,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 우태 이번 판 필드킬 많이 가져갔어요. 아니 궁극기 빠졌거든요. 피에드 선수의 밸류라면은 이거 무조건 쫓아갈 것 같은데요. 저지불가 타이밍 기다리면서 속박 공포 잘 넣고, 하지만 우태의 활무수 정중앙 미간에 꽂히면 점프 도발 평! 이거는, 하지만 우태 선수가 필드킬 하나 더 가져가면서, 피에드 선수가 너무 잘했는데 저지불가를 우태 선수가 끝까지 기다리면서 속박과 공포를 정확한 타이밍에 걸었고, 알토 선수는 일단 순위 최소 16포인트 확보고, 사실 11대 칼라 11의 기습적인 도발이 아니라면은 칼라의 이제 궁극기 밀쳐내는 무기 스킬, 이 두 개가 강력하게 작용하거든요. 다가오는 실험체한테. 그러면서 이제 정말 위험할 땐 작살 기동을 통할 수도 있고, 이쪽 좁은 구역을 이미 잡아놓은 칼라기 때문에, 아, EMP 드론 만들고 있어요 양파쿵야. 결국 11이 할 수 있는 거는 기습적인 EMP 드론과 범벅하면서 기습적인 점프로, 알토 선수도 사실 어딜 지켜야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시야가 없고 위에 가야 될지 아래에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면은, 아, 와드 피해서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점프할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일단 와드에, 일단 CCTV엔 안 걸렸고, 아, 너무 좋은 타이밍에 점프했죠.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이러면은 알토 선수는 11의 위치를 파악했고, 양파쿵야의 위치를 파악했고, 둘 다 이제 알죠? 영역 전개 시작합니다. 덧깔면서 마지막 우승자를 정하기 위한, 아, 점프 피해주는 알토. 이러면 양파쿵야 선수 시간 쓰더라도 10초 기다렸다 가는 게 맞죠. EMP 드론 충분히 있기 때문에 쓰면서 평타 빠져. 아, 근데 역시 칼라가 근거리 실험체 잘 잡거든요. 알토 선수는 웃을 수밖에 없죠. 야, 마지막 남은 게 근거리네. 계속 영역 갉아먹고 있어요 알토. 양파쿵야도 햄버거 먹으면서, 아, 교전 준비해보는 쉽지 않죠. 한 번 더 빠졌다가 마지막 교전인데도, 와, 햄버거 먹으면서 들어갈 걸 알았던 알토, 저막악한 타이밍에 일단 생존은 성공하는데, 사실상 시간이, 양파쿵야 선수는 마지막 교전 해야 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 때문에 도망가도 알토 선수의 승리가 확정이라, 도발 정확한 타이밍에 궁극기 마지막 기회 11. 야, 누비고 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야. 양파쿵야. 자, 점수 집계 해봐야겠죠. 5킬 1등이요. 순식간에 86포인트 가져갑니다. 86포인트. 아, 필드킬이 전부는 아닐 텐데 필드킬 많이 가져갔거든요. 이거 1위 모르게, 이거 순위 변동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결과가 기다려지는데요. 최종 결과가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내가 봤을 때 양파쿵야님이 5킬 다 필드킬이었던 것 같거든. 지금 점수 집계 중에 있습니다. 연율님께서 마지막까지 수고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자, 딜레이 없이 돌아왔습니다. 딜레이 없이 돌아왔습니다. 자, 최종 점수 집계는 연율님께서 암산으로 계산 중이거든요. 연율님께서 마지막까지 수고해주시는 연율님께, 예, 저희 채팅으로 대연율 한번 칩시다. 아, 그나저나 진짜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우승자 발표랑 트로피 증정식이 있거든요. 끝까지 집중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선전부터 함께 플레이해주신 27분의 플레이어분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오늘도 1회 보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좀 더 발전했었길 바라며. 야,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자, 밑에 등수부터 공개할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최종 결과 18등부터 10등까지입니다. 네, 아쉽게 와콜로이드 선수도 마지막에 좋았는데 좀 순위 점수를 올리지 못하면서 끝까지 읽어내진 못했죠. 1점 누군가요? 아, 우누구누 돌림빵 당하는데요. 가슴 아파요. 냉정한 사람들, 매정한 사람들. 자, 우승자 누굴까요? 1위부터 9위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요? 알토가 118포인트로 순위 점수로 올라갔죠, 이번에? 통합킬 7킬! 그 양파쿵야 선수, 우태 선수가 100포인트였는데 마지막 라운드에 높은 순위를 지녔던 양파쿵야가 2위 가져갑니다. 우태 대 양파쿵야가 사실 위에서 교전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우태를 눕힌 양파쿵야가 알토가 앞접한다고 깝치는 걸 잡아낸 양파쿵야가 멧돼지와 함께 햄버거 먹으면서 양파쿵야가 극적인 2등, 마지막 라운드에 약간 킬트럭처럼 몰았거든요. 파쿵파쿵 가져갑니다. 개인적으로 4등 5등 해지로 빵빵 쌓여 적차해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 경기가 0킬 광탈이었어요. 둘 다 진짜 둘 다 너무 좋았는데 4점 차이로 이렇게 되면 알토 선수, 양파쿵야 선수, 우태 선수가 본킥 포인트 획득하셨고요. 본킥 포인트 획득으로써 시드권, 네, 다음 대회에 본인이 참여 원하시면 파이널로 바로 진출할 수 있는 시드권을 세 분이 지니십니다. 네, 저번 1회 대회도 다 저장해놨거든요. 1회 대회부터 차대를 들고 올리려고요. 2시간짜리 영상이라. 자, 그러면은 더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 최신직 점수 집계해준 연울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1회에 이어서 2회까지 알토 선수가 트로피를 한 번 더 가져갑니다. 트로피 증정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스터즈 트로피 3D 프린터로 인쇄해야겠지? 자, 포토샵 키겠습니다. 장인의 손길로 마치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 리그 같은 그런 긴장감 속에 바로 알토의 이름이 새겨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알토의 이름 바로 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토님께 고백할 게 있는데 저번 1회 트로피 있잖아요. 그거 자세히 보시면은 옷 하나 있어, 영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 트로피와 두 번째 트로피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터널 리턴인데 이터널 리트런이라고 해놨더라고. R이랑 U가 바뀌었어. 그거 어떤 분이 알려주셔서 다 바꿨어, 이미지. 제가 오래 걸렸어요. 한 번 더 알토의 이름이 다시 한번 새겨집니다. 알토의 강점기는 끝나지 않았다.
두 번째 우승 가져가고요. 첫 번째는 무지개 배경음악으로 드렸는데 이번엔 무지개 배경음악 뭐로 드릴까? 무지개 약간 식상하니까 뭐로 드릴까요? 배경화면 뭐로 드리지? 배경화면 중요하거든요. 저번에 이제 무지개 배경화면 이렇게 해서 드렸는데 아 이번엔 보노보노까지 한번 띄워보자고. 보노보노 짤. 야 이거 욕심꾸러기라고 혼자 먹을 거 다 먹는다고 잘 가장 잘 어울리는 요걸로다가 아 2회 우승 축하드립니다. 혼자 다 해먹는다고. 사실 뭐 권위 있는 몽스터즈였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아쉽게 진짜 5분만 일찍 일어났다면 나라하라 선수께도 너무 아쉽고요. 본인이 가장 속상하실 거야. 아니 이거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제 늦게까지 게임 연습하는 바람에. 다음 대회에는 꼭 함께 할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사실 금요일날 이른 시간에서 참여 못하시는 분 많거든요. 다음번엔 좀 더 일정 잘 짜서 주말에 많은 분들 또 대학생분들도 그 직장인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게. 보면은 이번에 뭐 플래티넘도 계셨고요. 다이아도 계셨어요. 플레이부터 이터까지 참여 가능하니까 다음 대회도 또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증정하고 그 1, 2, 3위 분들은 제가 개인 디코로 바로 계좌번호 물어볼게요. 내일 아침에 따뜻하게 이제 식사하실 수 있게 상금 입금 되거든요. 계좌로 바로 쏩니다. 봉기 포인트 1000 포인트 됐다. 아 그리고 3회도 아마 별일 없으면 제가 열심히 해설하고 돈 벌어서 3회도 2주 뒤에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다음주에 솔로데이 없으면 다음주에 열고 다음주 솔로데이 있으면 거기 집중하셔야 되니까 솔로 집중하고 예선전 함께 참여해주신 27명의 선수들 그리고 아쉽게 평일 시간이라 참여 못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3회차 때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페셜 땡스 해야죠. 140핑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번 대회에 큰 도움을 주신 연율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anyway this is a open rig. If you are over the platinum to eternity tier, you can join next rig. Yeah, every player can join. This time we had a Frankie. Unfortunately, we cannot have a Nero because he don't have a schedule. He don't have a time for early Friday. But if you guys want to join the league, if you are playing, if you can play Asia server, even if your ping is not good, if you wanna make your best play with the best Korean players, you can join this league anytime. Yeah, see ya. 고생하셨습니다. 자, 봉스터즈 마감 끝 해산